수고했어, 다돌. 안녕. 우리 셋 중에서 주단이가 제일 잘한다. 진짜 잘하네. 아싸. 아니 형. 응? 아니 나. 사페님 예파민부터 제대로 알려주세요. 못해서 못 쓰는 거야. 아? 못해서 못 쓰는 거라고. 아니 씨발가 못하는 거 아니까 그러지. 쓰레기 같은 새끼.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너가 자신이 없어서 총을 못 쏘는 거 아니야. 앞에 아까 전에 주말이 있는데도 총을 안 쓰더만. 응. 어? 어. 어찌해야 되냐고 보니까. 일단 총만 잘 쏴도 무조건 몇 킬은 해. 어. 총 못 쏘도 나. 어. 인간이 아니야. 아 그래? 어 사람이 아니야. 아 그 정도야? 어 지금 거의 괴물이야. 나 무조건 4티어야? 네 그냥 보시야. 아... 4티어가 아니라도 4티어도 아까워. 그 정도야? 어 진짜. 그럼 어떡해? 해야지. 아니 이게 그 뭐야 총을 쏘면 한 몇 발 이렇게 연사로 쏘면 계속 위로 올라가. 사인 다시 마스크 써봐요 최군인 줄. 그게 지금 안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아, 그래? 감도가 안 맞아서 그래. 감도 맞추고 그냥 진짜 레이저샷 만들어줄 수 있어. 와! 아, 진짜로. 아, 진짜? 진짜로. 너가 지금 막 파츠도 막 대충 그냥 막 아무거나 끼고 그냥 주워 바닥에 있는 총 총이나 하고 먹고 그냥 쏴서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에임에 두고. 그거 고치면 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보면 막 철구 형 방송 보면 그냥 진짜 레이저처럼 바 이렇게 따라가는데 난 이게 하면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네가 그냥 가만히 그냥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총이 에임이 저절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잡아야 돼. 그렇지. 내리면서 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리면서 잡아. 근데 그렇게 위로 존나. 그러니까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거야. 그냥. 이거 맞추면 돼. 맞추면 돼. 무조건 돼. 아니 그러면은 연습 모드에서 일단 맞춰. 맞춰. 그게 제일 그거야? 네 맞춰줄게. 무쳤다. 네, 다 맞춰. 이게 감도 때문이야? 감도 때문이지 무조건. 아 그래? 너 그런 거 신경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 맞아. 아예 지금 그거 없어. 잘못됐어. 그러니까 롤로 치면 아예 아이템 자체를 모르는 그런 느낌인가? 아예 팀 나가봐. 나가서 알려줄게.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에는 캐릭이 딱 나왔어. 롤 같은 경우에 캐릭이 나왔는데 그 캐릭 남들이 잘해 보니까 그 캐릭을 해. 근데 니 씨발 스킬을 모르는 거야. 아 그래? 오케이.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는데? 봐봐. 일단 소리 꺼. 배그 소리를 꺼. 배그 소리 꺼? 잠깐만. 껐어. 일단 뒤에 봐봐. M 눌러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로 가. 여기. 기다려봐. 잠깐만. 어디? 됐어. 어디? 여기로 가 여기. 네. 여기? 오케이. 아니 그리고 이거 너무 이거 할 때 좀 약간 안 맞아. 그러니까 위아래 수직 감도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치. 일단은 그걸 잡아줄게. 오! 화면은 나중에 잡아줄게. 지금 화면이 이게 화면도 안 맞아? 화면이 이게 봐봐. 보면은 이런 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 저런 것도 다 싹 다 잡아줄 테니까 일단 네가 제일 자신 있는 총. 나 스카. 아니야. M4? 엠포 무조건 4티어는 베릴 뭐 스카 있다는 거 필요 없어. 무조건 엠포. 와. 그러니까 제일 반동 없는 총이야. 아 그래. 나 네가 원하는 파츠를 껴봐. 그 오른쪽에 가방 일단 가방 뚝배기 먹고. 가방 조끼 먹어주고. 가방 먹어주고. 뚝배기는 뭐 안 먹어도 되고. 일단 파츠를 껴봐. 일단 탄을 먹어야지. 아니 계속 미안. 파츠부터. 일단 보정기. 무전기로 껴? 무전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 다음에 여긴 없고 후직이랑 하프그립을 먹어 일단. 일단 데킹 먹고. 후직이랑 하프그립. 수직이랑 하프그립. 일단 너한테 맞는 걸 찾아줄게. 일단 그럼 이거 나와 넣어놓을게. 그렇게 하고 개머리판 껴. 뒤쪽에 있을 거야. 뒤쪽에? 그 왼쪽에. 여기? 그 쭉 가면 끝에. 오케이. 그거 끼고. 그리고 저 레드도트 왼쪽에. 어디? 왼쪽 뒤에. 어디? 왼쪽 거기 저 끝에 있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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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른쪽. 아니. 거기 정면 넘어서. 오케이. 어. 아,
아니 레도시랑 홀로그램 중에 뭐가 좋아? 무조건 레도시야. 아 무조건? 왜냐면 홀로로 끼게 되면 시야가 많이 가려지잖아. 어. 그 뭔 말인지 알지? 탄 다 꽉 채워. 꽉 채워. 꽉 채울게. 탄 꽉 채워. 됐어. 다 채웠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더 채울 수 있어. 꽉 어. 채워. 어. 꽉 채워. 어 채웠어. 그래 그리고 왼쪽으로 나가. 왼쪽으로 나갈게. 왼쪽 나가서 그 단차 위에 올라가. 거기 거기. 여기 올라갈게. 어, 한 저기 원 중앙에 딱 들어가 봐. 어. 100. 100점이야. 100. 오른쪽 봐. 오른쪽. 아니 왼쪽 어. 말고 오른쪽. 거기 보면은 벽 일자 라인 있지. 어. 자 여기다 이제 총을 쏠 거야. 어. 네가 기존에 잘 봐. 이거부터 어. 이거부터 잘 봤댔어. 이게 뭐 보여? 언니? 이 점이? 언니? 이 점이 보여? 아, 잘 안 보이지? 오. 휠 오른쪽으로 하면 진해져. 그리고 초록색으로 바꿔. 그럼 더 잘 보이지? 맞지? 이 상태야. 그리고 여기서 이거 휠 버튼을 누르면 안 돼? 휠 버튼 누르면 바뀌니까. 뭔 말인지 알지? 자 이렇게 그럼 제일 두꺼운 거야 이게. 사람이 보이지? 그리고 니 일단 감.. 아 일단 잘 봐. 여기서 5에서 여기 중앙 있지 십자. 니가 최대한 아니 키보드랑 잡고 앉은 상태에서 저기다 맞춰봐. 그러니까 줌 땡겨서 이 상태에서 시프트 거기, 누르지 말고. 아니 시프트를 누르는 거 아니야. 여기 가 여기다가 네가 최대한 집중해서 꽂아봐. 40발 다 땡길 때까지 시작. 아니 나쁘지 않아. 아 처음인데 잘했어. 이 정도면은 가까이서 보자. 자 보면은 나쁘지 않아. 맞아? 나쁘지 않잖아. 근데 가만히 네가 앉아서 적응 가만히 있지 않잖아. 나쁘지 않아. 나빼드야.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처음부터 그냥 위로 트던데? 적은 움직이면서 쏘는 거잖아. 여기서 이 라인 있지. 이 라인 지금 이 여기 사이 보여. 이 라인 이렇게. 이 라인을 끌고봐. 아 끌고봐? 이렇게 한 요 정도까지만. 40발 쓰면서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했어. 해봐. 가볼게. 어. 잘 쏘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가 이건 지금 풀파츠라서 그래. 맞아. 너 게임하면서 풀파츠 껴본 적이 많이 있어? 없어. 많이 없지. 거의 있어봐도 뭐 대타 하나 끼고 뭐 훈잡이 있는 거 없는 거 한 지금 이게 파츠가 다섯 개인데 눈이 없을 때도 있고. 맞아. 두세 개도 빠져 있을 때 있잖아. 이건 풀파츠라서 네가 에임이 잘 잡히는 거야. 근데 원래 연습을 할 때는 풀파츠가 가장 좋아. 왜냐 이 느낌을 알아야 되고 이 느낌대로 가야 되니까. 만약에 하나가 빠지면은 빠진 만큼 네가 더 잡아주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지금 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어떤 게 불편해? 하게 되면? 일단 이거는 이것도 조금 약간 느려. 느린 거 같아? 어. 느려? 이것도 좀 느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쏘면 어 뭐야? 잘 잡히는데? 아니 풀파츠라서 그래. 풀파츠. 아 그래? 어. 이게 봐봐. 아, 풀파츠 아니라고 생각해 볼게. 일단 이것만 해볼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마우스를 대충 잡아서 그런 것도 있어. 봐봐. 우와! 이게 왜 그러냐면 네가 마우스가 심할이 없이 잡아. 오만 자로 대충 그냥 네가 쏘는 거는 이거야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에임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조종하는 사람이 에임을 조종을 해야 되는데 에임이 가는 대로 조종을 당해 니가.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이게 에임이 잘 봐. 에임이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잖아. 그걸 니가 끌어서 맞아. 내려와야 되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에임이 가는 대로 니가 끌려가는 거. 어 맞아. 끌려가. 근데 이걸 꽉 잡아줘야 돼 니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와. 그냥 이렇게 꽉 잡아줘야 돼. 뭔 말아? 어떻게 했어? 잘 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너가 감도가 안 맞을 수도 있어. 마우스를 조금만 꽉 잡아봐서 해볼래? 꽉 잡아서 잘 땡기네. 그리고 애초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지 말고 위로 조금 살짝 두고 해봐. 두고 해봐. 위로 살짝 두고 해봐. 끌려당기잖아 니가. 어, 왼쪽 위로 계속 끌려당기잖아. 니는 아래로 땡긴다고 땡기는데 끌려가지. 이걸 감도를 맞춰야 돼. 아, 잘 봐. 느리다 그랬지. 느리면은 일단 기본 감도를 맞춰보자. 기본 감도가 0.75. 이거 느리다 그랬지. 느리면은 이게 기본이 내가 알기로 1.00이야. 근데 느리니까 90 0.
0.90으로 바꿔보고 일반 감도 상태를 40으로 맞춰보자. 그리고 조준 감도를 25에 스코프 모드도 25. 이건 26으로 가고 이건 올 29순에 그 30으로 맞춰보자. 자, 움직여봐 일단. 움직여봐. 잘 움직여지나? 어 이게 훨씬 더 좋아. 훨씬 나아? 어 훨씬 좋아. 훨씬 편해? 어 훨씬 편해. 아 근데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빠른 것 같아? 응. 조금 빠르면 조금만 더 낮춰보자. 야 좀 민감한 부분이야. 이게 막 0점, 소수점까지 있기 때문에 민감해. 38. 아니 근데 칼리스트가 왔는데 대가리에 아 관종의 아뎁도 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 움직여봐. 어때? 어 괜찮아. 딱 좋아. 딱 좋아? 응. 어. 아 조금 느리다. 조금 내려? 어. 조금 내려? 어. 어우 잘 잡네. 잘 잡아. 어우 잘 잡네. 괜찮나? 나쁘지 않네. 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느리면은 조금만 올려보자. 자 일반 감도가 이게 38에서 네가 40 사이야. 40은 빠르대. 근데 39를 쓸 수는 없어. 왜? 이게 짝수로 가야 돼. 짝수로. 아, 에임 그래?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많은 프로들이 홀수는 안 써. 아. 그러면 40으로 해보자. 그래 40으로 가고. 이게 좀 0.9. 0.9로? 아까 전에도 0.9였는데. 아 그래? 그럼 0.8로. 0.8 그냥 둬도 돼. 아 그래? 써보자. 0.8로 두고 40. 잠시만 일단. 어 이건 괜찮아. 괜찮아? 잘 잡네. 대가리에 보시. 이거 아, 시프트 쓰면 안 되지. 이거 쓰는 법은 절대 하면 안 돼. 아 시프트? 어. 그냥 멀리 있을 때만. 멀리 있는 것도 시프트로 안 써. 아 그래? 응. 아, 연사 말고 그냥 그거 말하는 거야 나는. 어떤 거? 그 배율 쓰는 거 말하는 거야. 아 배율 쓸 때는 숨 참고 쓰는 게 맞는 거고. 배율 안 쓸 때는 무조건 이 레드우스는 숨 참기를 절대 하면 안 돼. 오케이? 아 근데 형 봐봐. 난 이렇게 되잖아. 형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 되잖아. 이게 너가 그러니까 에임 그 탄 다 먹어봐.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줄게. 아이 씨발 아니 무슨 공작새도 아니고 어 말해봐. 에임이 가는 방향이랑 돌아오는 방향을 네가 익혀야 돼. 그러니까 아, 총마다 다시. 다 달라. 아.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M4가 가장 좋은 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반동이 많이 없어. 다른 총에 비해. 그래서 M4를 추천한 거고 총을 제일 쏘기 쉬운 총이 M4야. 손잡이를 아직 안 껴. 손잡이 껴봐. 후직 손잡이 껴봐. 어. 해서 앉아서 써야지. 앉아서. 아 무조건? 어. 아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서서 쏠 때도 있고 앉아서 쏠 때도 있는데 앉으면 더 이게 되니까. 좌우로 많이 튀네. 어 좌우로 좀 많이 튀. 하프 한번 껴보자. 하프. 어. 하프 껴서 그나마 하프가 낫네. 어 너무 튀는데? 아니 장족의 발전이야. 네가 애초에 처음에 쏜 거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 아 어, 너무 튄다. 집중해봐 집중. 어 너무 튀는데? 봐봐 이게 너는 이 마우스만 잡고 하거든. 그러니까 어. 마우스랑 패드랑 손만 이렇게 잡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어? 근데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팔목을 살짝 이렇게 대고 대고 한번 해볼래? 대고 살짝 이렇게. 살짝 대고 해볼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볼래 한번? 아 송태형 뭐 이렇게 하던데 뭐? 그러니까 대고 한번 네가 좀 대고 편하게 쏠 수 있는 자세로 해봐. 대고 편하게. 너무 빨리 내리는 것 같아. 아, 이 밑으로 하는 걸? 너무 빨리 내리는 것 같아. 다시. 근데 이게 불편하면 아까 전처럼 해도 돼. 아니야, 이거 편한데? 아, 편하긴 한데 너무 위로 튀어. 자, 보면은 딱 말해줄게. 왼쪽 위로 많이 튀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쏠게. 그냥 쏘면은 왼쪽 위로 많이 가잖아. 그치? 이거 봐봐. 왼쪽 위로. 이건 똑같아. 가는 방향은 이거야.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 그러면은 잘 봐. 네가 쏠 때 생각을 해봐. 이렇게 쏘다가 후다가 여기 왼쪽으로 튈 것 같으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내려주면서 밑으로. 처음에는 타는 이렇게 가. 뭔 말인지 알아?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봐. 오. 마지막에. 어. 다시 쏴봐. 아이 씨발 또 탄 없네. 아니, 내가 볼 때 너 감도 문제는 아니야. 그냥 손이 썩었어? 손이 썩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괜찮은데 그 에임이 언제 튀는지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 시간이 있잖아. 똑같잖아. 총은 똑같고 탄도 똑같이 튀기는데 그 간만 익히면 돼. 이게 웃긴 게 어? 한탄창은 잘 쏠 때가 있고 한탄창은 그냥 대충 안 맞을 때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위를 잘 봐. 너 자꾸 밑에만 쏴. 여기 밑에만. 밑에 쏘지 말고 사람은 잘 봐. 서 있으면은 너 여기 쏠 거야? 아니잖아. 기본적으로 여기 몸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너무 아래다 주지 말고 선을 여기다 줘. 여기다. 여기다 주지 말고 여기다가 해봐. 어 나쁘지 않았어. 다시 해볼게. 아 총은 잘 쏴. 나쁘지 않아. 잘 쏴. 집중하는 모습 좋아. 아니 형처럼 레이저로 하고 싶어. 나는 이게 한 손으로 하잖아. 봐봐. 와 한 손으로 그냥 너랑 똑같아. 장비도 아니야. 감도도 똑같아.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그냥 이 에임이 가는 거를 익혀야 되는 거야. 에임이 가는 걸 익혀야 돼. 에임이 가는 거. 기다려봐. 잠깐만 이거 자동 이거는 이제 총을 다 쏘면 알아서 장전이 돼. 총알을 다 쏘면 해보자. 아 방금 딱 그 어, 잘 쏘는데 방금 괜찮았어. 아 이렇게만 쏘면은 레이저샷 맞아. 너도 와 존나 잘 쏜다 하잖아. 그거랑 똑같이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해봐. 이게 총을 쏘자마자 내리지 마. 그니까 잘 봐. 처음 다섯 발 봐봐. 처음 다섯 발 일정해. 다섯 발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쏘고 이제 내려 살짝 못 말아? 오케이. 너는 쏘자마자 내리는 순간이 있어. 맞아. 그러니까 다섯 발은 일정하게 박히잖아. 어.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야. 터득해야 돼 네가. 어. 다시 해볼게. 그러니까 쏘자마자 내리지 봐봐. 다시 해봐. 그래. 괜찮네. 앉아서 해볼게. 응. 앉아서 하면은 더 잘 돼. 오! 사람 쏴봐. 이러면 너한테 그냥 녹아버리는 거야, 그냥. 앞에서 그냥. 아사님 벌써 죽었어. 벌써 죽은 거야 그냥. 잘하네. 그래. 잘 쐈어. 여기서 업그레이드된 버전. 사람들은 기울기를 해. 어 맞아. 기울기가 더 탄 잡기 쉬워. 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그냥 일자로 박으라고 한 거고 기울어서 쏘면은. 더 잘 박혀. 뭔 말 하랴? 탄 먹고 다시 해봐. 이제 하나를 배웠잖아. 일자로 쏘는 거 배웠으면 기울어서 이제 쏘는 거. 어. 기울어서 쏴보자.
똑같은 자리가 중요해. 기울어서 시프트 때려야 돼. 아, 어. 이게 근데 습관이야. 그러니까 E를 누르면은 새끼 손가락이 같이 시프트로 들어가. 맞아. 그러지 말고 총을 쏠 때 좀 풀어봐. 이렇게 쏠 때 이건 그러니까 이 키보드를 같이 누른다는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너는 여기서 곧 이미 앉은 상태에서 E를 눌렀다는 거는 무방비 상태에 적을 쏜다는 얘기야. 근데 네가 시프트 누르거나 어디 갈 일은 없잖아. 그치. 배그가 막 움직이면서 총 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편하게 해봐. 이만 눌러서 벽에다 박아보자. 위에다 에임 줄었자. 위에 여기다 줄게. 아 너무 아니, 마지막은 괜찮아. 어차피 그 전에 사람이 죽으니까. 아 이 씨발 화살 때문에 아 이 정도도 잘 박는 거야. 배그 BJ들 중에 이렇게 안 박히는 사람들도 많아. 잘 박네. 사람 쏘자. 사람 한번 쏴보자. 잘 쏘네. 근데 핫한이 많이 나. 그러니까 너가 무조건 내가 보기엔 게임 들어가서 총을 쏘게 되면 허벅지 존나 때릴 것 같아. 맞아. 나 헤드샷 별로 없어. 그러니까 헤드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박는 샷이 더 아프단 말이야. 이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부위별 데미지가 있어. 뭐 종아리, 허벅지, 팔, 뭐 어깨, 가슴 이런 데 목, 뭐 대가리, 귀때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게 있단 말이야. 데미지별 샷이 들어가는 거야. 샷이 쏘면 데미지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상체를 쏘는 게 많이 유리하지. 사람이 그럼 대가리를 보고 써야 돼? 어깨를 보고 써야 돼? 나 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가지 보고 써야 돼. 모가지 보고 쏘면은 배때기 맞을 것 같아. 그지? 이거 너무 레이저인데 방금? 아 너무 잘 쏜 거야. 아니 이게 잘 쏘는 거라니까. 너가 지금 좀 잡힌 거지. 이제 이게 이 총이 나가는 거를 감을 익힌 거야. 아니 근데 나 이거 수직이 훨씬 좋네. 그래 하프보다 수직이 나?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넌 존나 레이저샷 같잖아. 근데 사람은 게임 들어가면 사람은 무조건 움직여. 그치. 그지? 이 친구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 같지. 움직이면서 쏴보라고 하는 거잖아. 잘 도와주네. 아 좀 그만 쓰. 저 새끼 쏴버려 너가. 저런 적을 같이 쏘는 거지. 아 근데 잘 박아 지금. 진짜 잘해줬어 많이 샷. 오 느낌있어. 이게 잘 봐. 저기 여기 있잖아. 그럼 이렇게 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할 수 있겠어? 해봐. 눕혔어. 아 이거 근데 이거 계속 끌어갔어. 한번 쉬어야 되지. 이게 푸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저게 한 마리 잡았지, 두 마리 잡았지, 세 마리 잡았지, 네 마리 잡았지 이렇게 가야 돼. 아 오케이. 뭔 말인 줄 알아? 잠시만. 기계 고장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어려운 거 시킨 거야 내가. 어려운 거.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저기 차 같은 거 쏠 때 이게 너가 따라갈까? 절대 안 따라가. 왜냐? 왜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야지 이 중간.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원래 이게 사람이 여기서 한 바퀴를 돌면 바로 딱 여기까지 오는 게 딱 적당한 건데 적당하긴 한데 줌을 키면은 많이 느려.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딱 3 이게 1 줌을 꺼야 되구나. 3 3분의 2구나. 3분의 2. 줌을 킬 때는 줌을 키면은 이해했어. 내가 왜 이렇게 해줬냐면은 줌을 키게 되면 느리잖아. 근데 집탐률이 존나 세. 집탐률이 좋아. 근데 너가 이 감도랑 일반 감도랑 줌 키는 속도랑 감도랑 오늘 하루만 알고 까먹잖아. 아예 총을 못 쏠 거야. 아 이해했어.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줌을 풀었다 했다 풀었다 했다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상황이. 그러니까 배그는 무조건 1대1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4대4장.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저 새끼 씨발 존나 무빙해준다. 많이 못 따라가겠지. 느려서. 뭐가 느리다. 차를 몇십 년 해서 프로 설거지 했으니 배그도 몇십 년 해야 되겠다. 좀 느리긴 하지.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건 최적화 그냥 1대1 최적화로 만들어주는 거야. 1대1은 안 진다는 마인드. 멀리 있는 것도 AR로 죽여보고 가까이 있는 건 무조건 이겨야 되고. 앉는 거 좀 약간 습관이 들어야 되나? 앉는 거 그냥 습관 들으면 되지 그냥. 그러니까 잠깐 이거 앉아서 쏠 때 있잖아. 무조건 저기 이렇게 가. 네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저기 있어 오른쪽에. 응? 가다가 오른쪽 정 만났어. 그럼 바로 앉아서 쏘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 저기다 이렇게 쏘면은 몸 다 내밀고 쏘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앉아서 바로 쏴. 실전 옆으로 한 두 판 해보는 거 보세요. 상대 벽 느낀단 말이야. 어 근데 진짜 괜찮아졌는데? 이제 나쁘지 않지. 근데 이게 또 이제 사람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M4 말고 베릴 한번 더 써볼래. 밥 먹고 실전 투입 어떤? 나 안 써봤어. 한번 해볼게. 네 근접에서 최고야. 아 진짜? 그러니까 대가리 두 대 맞으면 집에 가야 돼. 와 베릴 한번 써볼까? 그냥 녹아 그냥 사람이 벽 느껴. 바바바박 이렇게 어어. 아 그렇게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맞아도 그냥 죽는 건가? 그러니까 데미지가 훨씬 세지. 베릴은 여기 있어. 뒤쪽으로 어디? 가봐. 이게 넘어가 봐. 넘어가서 오른쪽 바로. 오른쪽 쪽 끝에. 여기. 어 그거. 한번 써볼게. 이거도 수직 소재 몇 개 볼게. 수직에다가 보정기. 그냥 이거를. 어 돼. 그렇게 바꿔 끼고 눈 끼고 5탄 다 버리고 7탄을 먹을게. 근데 이게 베릴이 이제 반동이. 그러니까 반동 잡기가 어렵다면서. 더 너프 됐어. 더 안 좋아졌어? 더 반동 잡기 힘들어졌어. 뭐 데미지가 1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사기야. 해보자. 그 내가 숫자 발판 밟고 해야지.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싸봐야지 하는 거잖아. 어우 잘 쏘네 베릴. 어 뭐야? 잘 쏘네. 괜찮게 쏘네 베릴. 어 잘 쏴. 어 베릴. 오히려 베릴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잘 쏘네. 잘 쏴. 야, 너 마우스 힘주라니까 존나 힘줬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힘주는 건 딱 한 번이야. 이 새끼 내가 죽인다 마인드 할 때. 아, 봐봐 이거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아, 움직이는 적은 원래 잡기 힘들지. 움직이는 적은? 아 근데 베릴 잘 잡아지는데? 어 그치 괜찮지. 아니 뭐 감도는 이제 불편한 건 없어? 응 괜찮은 것 같은데? 감도 딱 괜찮아? 응. 일반 감도랑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도 안 불편해? 괜찮아? 이렇게 뭐 해봐 이렇게 좀 감도 좀 바꿨으니까 총만 쏘지 말고 이렇게 마우스로 주변도 이렇게 서 보고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거 가는 거를 조금 빠르게 하는 느낌? 좀 빠르게 해달라고? 어 조금만? 이렇게 가는 거 아 그러니까 거야. 좌우 이렇게 가는 거? 어 그거는 어차피 줌 땡겨서 가는 거는 감도에 포함이 안 돼. 괜찮아. 어 그러면은 이게 일반 감도거든? 일반 감도를 42? 이게 지금 너가 TPI가 이게 몇이지? 몰라. TPI 한 번만 보자. 안 깔려있네? 응. 그냥 하자. 응.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다 마우스 드라이버도 다 깔고 하거든. 그래? G304면은 아니 TPI를 모르니까. 잠깐만. 이게 지금 E 올린 거거든? 해봐. 어 직업이 좋아. 아 제일 딱 나쁘대요. 근데 이거랑은 달라? 어 맞지. 어 이건 좀 느려. 어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좀 느려.
이거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위아래도 빨랐으면 좋겠어? 어. 오케이. 수직도 올려보자. 9로 가보자. 9. 써봐. 어, 빨랐으면 괜찮아, 좋겠어. 아니야 지금 괜찮은데? 지금 딱 좋아? 어. 이러면 반동 잡기 힘드나? 한번 해볼게. 아니 아니 줌 땡기는 건 상관없지. 맞지 맞지. 어. 아 근데 이거 조금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어때? 조금만 낮춰야 되는데? 어, 아니 이거 줌은 상관없는데 그 일반, 가기 전까지 조금 그래. 그럼 일반 감 내가 스코프 감도를 더 낮게 해줄게. 그리고 이거 41로 해줘 그냥. 41? 어. 해봐. 아이 씨발 진짜. 해봐 그냥 해봐. 너가 총 쏘는 게 편해야 돼. 오 씨발 왜 이렇게 튀지? 갑자기? 오 씨발 옛날로 돌아온 것 같아. 그대로 하자. 아니야 내가 그대로 하자. 씨발 옛날로 돌아왔어. 아까 38에 어. 0.8 그리고 조준 감도가 저 스코프 모드 감도가 16 그리고 이건 30이었어. 사페 어때 가르치나 마나 원위치지? 40이었대 저거. 40이었대 일반. 이거? 어. 짜봐. 어때? 잠시만.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 아니 확실히 이게 나왔는데. 어 이게 맞잖아. 이게 맞아? 응. 그러면은 잘 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 근데 이걸 맞춰야 돼. 하나씩 진짜. 일일이. 이거를 올리면은 이거를 또 낮춰야 되고. 뭔 말인지 알아? 이거 올리는 순간 이것도 낮춰야 돼. 그러면 이거 낮추면 어떻게 돼? 줌 땡기고 옮길 때 더 낮아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존나 민감한 거야. 이걸 맞추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뭘 이렇게 씨발 만져도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니까 네가 보기에는 이 일반 감도가 너무 느리고 위아래가 지금 느리다잖아. 아 근데 괜찮아. 지금 존나 빨라. 내가 봤을 때 존나 빨라. 이거. 빨라? 어. DPI 지금 800이야. 내가 괜찮은데? 나 괜찮아. 빠르지? 아니? 아니 난 괜찮아. 아 괜찮아? 응. 딱 좋아? 응. 내가 보기엔 너 이거 DPI 800이거든? 800 같아. 이거 시청자분들이 개빠르다잖아. 너 같은 경우에 고감도 유저야. 이게 빨라? 어 빠르지. 아니야 나 이 정도면 괜찮아. 괜찮아? 응. 1200 같다고요? 기본이면은 800일걸요? 내가 봤을 때 800인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아? 응. 자 총 몇 번만 더 쏴보자. 오케이. 몇 번만 더 쏴보고 내 그래픽 설정도 해줄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안 건드리고 방송 또 여기서만 어 방송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어, 맞아 게임에서 어, 설정만 내가 만져줄게. 그럼 내가 조금 낮출까? 어떤 걸? 이거 빠르다고 하면? 아니지 이건 네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지 난 이게 지금 어. 편하거든. 좀 이거는 보여주기 식이 아 씨발 아 쏘리 아니 저 화살 때문에 씨발 왜 에임이 안 보이잖아. 총 박히는 게 안 보이잖아. 아 씨발 진짜. 아니 아 시간 끝났어. 30 아, 그래? 벌써 봐봐 30분 지나갔어. 아 진짜? 어 이거 한 타임에 30분이야 연습장이. 오... 아 근데 너가 정말 잘하고 싶잖아. 어 그러면은 내가 하면서 계속 맞춰? 하루에 30분씩 훈련장에서 총 연습만 해도 어. 남들보다 총 훨씬 잘 싸져. 아 그래? 어 그 프로들은 연습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해. 그래? 어 10시간씩... 일단 화면 설정 맞춰줘. 어 잘 봐. 이게 게임을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 여기 로비에서는 게임 화면이 깨끗한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 사람들이. 나 훈련장에 있다 들어가서. 아 근데 옛날 백이랑 지금 백이랑 많이 달라졌네.
옛날에는 마켓도 그냥 그냥 다 잡히던데. 다 잡히잖아. 응. 이게 좀 게임이 되면서 어렵게 변하는 거. 이 게임이 어려워진 거. 예전에는 총 쏘면은 그냥 다 잡혔는데. 이게 이게 반동작밖에 뭐가 있어. 씨발 총 일자로 나가는데.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그거 거의 그거지. 얼리 시절이지 거의. 맞아. 자. 말해줄게. 이거 밝기가 기본적으로 80 정도는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나랑 보는 게 좀 편해. 그리고 여기서 뭐 로비 무제한해도 되고 이거 FPS는 300으로 핑이 제일 핑. 어. 너 컴퓨터 좋잖아 이거. 사양. 그래픽카드 좋잖아. 쓰고 이거는 뭐 비활성화 활성화하고 렌더링 크기는 이렇게 되고 잠깐 94 정도 잡아주고 어차피 너 1인칭은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메나 타잖아. 메나 타면은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옵션을 해줄게. 꺼내고 안티포스트 최상으로 알아왔는데? 아 듣지마. 듣지마. 봐봐 하면 좀 너한테 지금 뿌해? 아니면 잘 보여? 조금 약간 뿌연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밝지가 않아. 밝지가 않아? 좀 어두워? 어. 잘 봐.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굴곡을 잡아준 거야. 잡아줬는데 아까 근데 막 이렇게 하얀색 막 깜빡깜빡 거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맞아. 여기서 나는 이거 120 하거든. 이거 하면 더 밝아져. 깨끗하게 잘 보이지. 어때? 여러분들은 보는 거 어때요? 그냥 똑같아요? 아이씨.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해. 사람마다 다 달라. 설정이 다. 근데 나는 내가 지금 네가 쓰는 거 화면이 내 화면이야. 내가 하는 거랑 저격들 다 들어오라고 해서 옆으로 실전 한번 해보자. 보는 게 너가 하기 불편해? 응? 너 불편한 게 있어? 아니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응. 이 정도면 괜찮아. 그지? 응. 그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디스플레이스 만져야 되고. 이게 뭐 게임 들어간 거잖아. 눈부시다고요? 눈부시면은 그 60으로 그냥 해놓으면 될 것 같고. 이건 상관없네. 괜찮아? 응. 난 상관없어. 너가 보기에도 뭔가 좀 깨끗해 보이지? 응. 총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총 먹어서. 근데 파츠를 대탄만 끼고 한 번만 싸보자. 대탄만 끼고. 야, 빙수 아메리카노 줘. 일단. 이제 너가 이제 파츠가 없을 거 아니야.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대탄만 끼고 하자. 대탄만. 오케이. 눈이랑 대탄만. 왜 화질이 이상해졌어, 형들? 아, 이 새끼들 진짜 씨. 아, 그래? 괜찮아. 더 좋아졌어. 그럼 눈이랑 아무리 세팅해 봤자 인게임에서 벌벌 떨다가 뒤질 텐데. 대탄 어디 있어? 여기 있나? 그리고 또 파밍할 때 형님들이 그런다 존나 답답하다고. 맞아. 잘 봐. 내가 하나 아직 총 쏘지 말고 말해줄게. 잘 봐. 파밍이 두 가지잖아. 잘 봐. 이거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게 F눌러 먹어지잖아. 이렇게 존나 빨리 눌러서 먹는 사람이 있고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 난 오만? 가져오는 게 좋아. 가져오는 게 좋아 너는? 별로야? 가져오는 거 좋아. 가져오는 거 좋아. 근데 존나 가져오는 거 좋은데 느릿느릿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빨리빨리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해봐. 가져와. 아 근데 나는 이거 할 때 되긴 하는데 이게 골라서 먹으려고 하니까. 골라서 먹을 필요가 있나?
일단 해볼게. 싸볼게. 아 먹고 버리면 먹고 되니까 먹고 도망가서 안전한 데서 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봉준아 당 떨어졌다 밥 먹고 하자. 자 이제 사람 말고 벽에다 싸보자. 한번 봐야 되니까 벽에다. 여기 똑같은 자리에 있으라고 했잖아. 이 숫자 라인에 항상 총을 쏴봐. 이게 지금 와 끼고 안 끼고 존나 크네. 아 근데 높아 친데 너 이 정도면은 너무 열심히 하지마. 스타를 10년 넘게 해도 안 되는 거야. 높아 치랑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파츠랑 안 끼고 눈에 대탈 하나야. 끼고 낀 거랑 안 낀 거 존나 크긴 하네. 차이 많이 나지. 아 원래 그래? 원래 많이 나지. 이 정도면 높아친데 존나 잘 쏘는 거야. 아, 문광도님 4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 쏘네. 그래. 나 한번 쏴볼까? 응. 앉아서 이렇게 쏘면 되잖아. 이렇게. 와 씨발. 아니 뭔데? 해봐. 앉아서 E 누르고. 대단하.. 아이씨. 아 이 개새끼가 진짜 씨. 너도 된다. 아 높아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그래.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을 알려줄게. 이 새끼 내가 죽였어. 그럼 박스 나올 거 아니야. 박스에서 이렇게 끌어 보잖아. 끌어올 필요 없어. 그러면 박스 시체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내 인벤토리 바로 들어와.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줄게. 죽은 시체를 말하는 거야. 죽은 시체. 이 새끼 죽였어. 근데 박스 떠. 이게 박스라고 치자. 박스 치면 여기 템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끌어오잖아. 그럼 느리잖아. 끌어올 필요가 없어. 그럼요. 이렇게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은 이게 싹싹싹싹 다 들어와. 아 그래? 뭔 말인지 알아? 언제 바뀌었어? 언제 바뀐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시체 박스만 그런 거야. 아 그래? 시체 박스는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은 지금 이렇게 느리게 먹어지잖아. 이렇게 손 막 이러잖아. 손 막 이러잖아. 그게 아니야. 먹는 즉시 여기로 와. 따르륵. 그럼 다 먹고 그냥 버려? 좀 얌전한 데서? 다 먹어. 그냥 나 생각을 해봐. 네가 노파츠야. 근데 노파츠면은 이거 끌어마도 파츠가 저절로 껴진단 말이야. 빈 파츠에는 맞지? 그래서 시체 만약에 먹잖아. 그러면은 씨발 너가 이렇게 왔는데 시체 탭 누르고 시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같이 근데 파밍하는데 존나 빨리 없어져. 그럼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먹고 보는 거야. 일단 씨발 이렇게 오른쪽부터 다 눌러서 네 인벤토리 자동 파츠 설정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게 이거 알려주면 안 된다. 일디어들 템 자기가 다 쳐먹으려 한다. 한번 총 쏴보자. 한번 해볼까? 아니 들어가 보라고? 산호 한번 가보자. 산호 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방금 총 쏴봐야 될 거 아니야. 감도도 바꾸고 해봤으니까 일단 그 뭐야 배고프니까 일단 뒤에 거 뜯어놓자. 형정으로 커서 이동할 때 좋은 원하는 지점에 줌이 가는가 확인해야 되지 않나요? 총 한번 쏴보자고. 아 근데 센스는 누구한테 저격들 가져와라 내가 본다. 아 그거는 그건 그거야. 아 근데 게임 센스가 내가 더럽게 없긴 해 형. 그건 인정할게 형. 내가 게임 센스가 많이 없어. 그건 인정할게. 진짜로. 아케이드 챔피언스 매치. 이거 하지 말자. 하지 마. 이거 말고 이걸로 가자. 이거. 이 새끼 서브총 아예 안 가지고 다닌다 말 좀 해줘라. 이걸로 가. 이게 뭔데? 그거는 이제 계속 데스 매치 웨어하우스 알아? 서드한테? 알아. 그거랑 똑같아. 네가 총을 골라서 그걸로 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그리고 사프를 안 해도 돼? 아니 총 먹었을 때 총이 자동으로 돌아가지거든? 그 총이 풀파츠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걸 눌러. 눌러. 어떻게 됐어? 뜬거 하면 돼. 이건 뭐? 근데 1인칭이야. 아 씨발 나 1인칭 아 그럼 아니 해도 돼. 없어. 해도 돼. 아 그래? 상대방도 다 1인칭이야. 그러니까 근데 나 1인칭 안 쓰는 이게 뭐냐면은 줌 켜서 쏘는 거잖아. 그 감을 익히라는 거야. 줌은 똑같아.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아 뭐야 아 씨발. 뭔 말인지 알지? 뭔데 이거 왜 신고가 되는 거야? R버튼 그만 누르고 왜 자꾸 장전을 해? 죽었는데 나 지금 서프를 안 돕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프트 달리다가도
시프트 달리다가도 시프트를 바로 떼야 되네. 아니 씨발 이거 하지 마. 맞지. 아, 나. 아니 너 못 하겠어 이거. 하자. 미안. 하지 마. 아니 네가 1인칭을 못 한 번도 안 해 봐서. 나 1인칭 하면 토할 것 같아. 하지 말고. 이거 소리 키고 해보자. 아 내가 할게. 소리 키고 해보자. 아니 여러분들 저 1인칭 아 1인칭 안 해봐서 그래요. 형님들 이거 근데 1인칭에서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다는 사람들 많아. 아까 방금 토할 뻔했어. 그 배 타는 게임 있어. 그거 스팀에 또 그거 하나가 어떤 BJ 그냥 토했어. 울렁거린다. 배멀미 아니 모니터를 보고 배멀미를 하더라고. 누가? 그 러아라고 있어. 러아 여자애. 아 진짜? 배멀미 해버렸어 그냥. 자동 연사를 하라는데 그게 좋아? 자동 총을 먹게 되면은 단발이랑 아 이거 설정해 줄게 그러면. 자동 연사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먹자마자 자동 연사가 낫지. 그건 낫지. 단발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얘 보면은 돌격소총 기본 사격 모드 먹으면은 자동이야. 왜 자동이야? 그러니까 연발로 자동으로 아 자동으로 된다는 거야? 네가 설정할 필요 없어. 오케이. 해놨어. 이거. AR 해놨어. 오케이. 깔깔깔깔. 집 뚫을 때 1인칭 그냥 좀 주서 봐가지고 좀 조금씩 하고 있긴 한데. 아 좋아요. 고기 추가. 보자. 아니 형은 코치야 이번에? 코치야. 아 그래? 누가 뽑을 수 있는데? 누가 뽑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아직 그거 다 안 나왔어? 아 킹마커 좀 해주라고요? 아 씨발 해야 될 게 존나 많네. 킹마커가 뭐야? 네가 총을 쏠 때 맵 위에 나침판 있잖아. 거기에 표시가 돼가지고 우리 팀이 너가 총을 쏴 그럼 그쪽에 표식이 돼. 그 위에 나침판에 네 색깔이 번호 색깔이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위에 막 몇 도 막 이렇게 나오잖아. 뭐 사람들이 막 10 뭐 NW 위에 거기에 위에. 네가 그 방향에 총을 쏘게 되면은 그 위에 너 게임 들어가는 번호 색깔 있잖아. 아 자동적으로 찍혀? 찍혀. 아 그러면은 줘. 내가 이렇게 총 쏘고 있는데 너가 여기 저기 있어. 근데 너는 막 총 쏴. 저기 있는데 위치를 못 알려주잖아.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너가 총 쏘고 킥마크로 보고 바로 너 쪽을 바로 바라봐줘. 무슨 말인지 알아? 해줘. 그게 맞지. 나는 힐로 하거든. 그거를 근데 내가 그 힐은 해줄게. 조금 그 조그마한 아니 그러니까 핑 찍어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총을 쏘면 자동으로 저절로 거기에 색깔이 배치되는 거야. 아 이해를 못했는데 씨발.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아니야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생각보다 좀 더 빡대 그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미안해요. 아 먹고 들어와 해봐. 이게 연습장에서도 되는 거니까 일단 와봐. 봉준이는 얼굴이랑 방송만 천재야. 아니 이거 보고. 샤프 머리에 칼을 묻었 노. 아 근데 씨바 또 자고 일어나면 까먹잖아. 아 잘해볼게. 아 나 배그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래. 나 배그 진짜 안 했단 말이야. 나 엄청. 너 이번에 몇 킬이 목표야? 뭐야? 코드컵. 몇 킬이 목표가 아니야 형. 그러면 3티어든 4티어든 상위권이 되는 게 목표야. 상위권? 어때? 그니까 나랑 팀 되면 아 씨발 똥 하나 됐네 그 느낌 말고 1분 한다. 3티어 4티어 치고는 너가 4티어잖아. 4티어의 임무가 뭔 줄 알아? 가방이야. 우리 팀 죽으면 존나 빨리 연막 치고 뛰어가서 살려주고 얼음컵 가져와 수류탄 달라오면 수류탄 주고 팔배 나오면 팔배 있다고 소리쳐가지고 팔배 주고 배율 다 주고 약 다 주고. 아니 근데 나 실력 4티어인데 나 계속 3티어라 하는데 시청자들이. 너 3티어라고? 응 말이 안 되지 않아? 근데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 공부도 사람한테 시키는 겁니다. 3티어 정도는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너 예전에 대회도 나왔었잖아. 아 그거는 너무 오래됐잖아. 3년 전이잖아. 아 봉준이 사플이 돼? 소리 잘 들어? 응.
그러면은 3티어지. 맞아? 네가 진짜 4티어들의 플레이를 안 봐서 그래. 근데 내가 볼이랑 스트형 개념을 봤거든? 근데 3티어가 맞는 거 같기도 해. 아, 그래? 감스트 하는 거 박자나 왜 그래? 내가 먹고 있어. 아니 그 사람들 지금 하고 틀어줄게. 있어? 아니 아니 개인 화면 있는데 틀어줄게. 아, 개인 화면? 아 내가 원래 내 남의 거 진짜 안 봐. 그냥 답답해가지고. 아 그치. 나도 스타일 때 다른 사람들 막 그 배그 여자 비제이들 거 잘 안 봐. 답답해서. 애교용도 4티어 같은데. 잠시만. 이거 같아. 와 근데 이거는 광고가 오지네 무조건. 잘 봐. 냉정하게 평가해줘. 나랑 딱 그거 봤을 때 3티어 4티어. 난 4티어로 가야 되는지 3티어로 가야 되는지. 근데 너 예상 티어 성태가 말 안 해줘? 안 물어봤어? 그런 건 물어보잖아. 그냥 욕밖에 안 하는데. 비비니. 아니지. 총 먹기 전으로 가야지. 아 그래? 낙하산 내리고 봐야지. 한 번만 더 땡겨. 나 여기. 여기. 사티어 중에 명령은 엠블고 실탄 챙기는 사람 있음. 네. 반점 파우스트. 반점 파우스트 그거 바주카포야. 우 이렇게. 아 그거 좋잖아. 아. 언니 여기 가방 보세요. 사티어 맞아 나? 잠깐만. 언니 1, 2, 근데 발전이 가능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어 나 그건 그래. 알아. 왠 줄 알아? 왜? 조끼를 먹고 가방을 먹어. 근데 자기가 조끼가 1조끼가 있으니까 안 먹잖아. 그럼 생각이 있는 거야. 생각이 이시하는 거야. 그럼 나도 썼잖아 알지. 가방이랑 이런 거. 아 총이 없네. 거봐 벌써부터 총만 찾잖아. 이게 정상인 거야. 총 찾는 게. 총 먹었는데. 아니님 총 먹었나? 야. 오케이. 언니 여기 와서 이렇게 터들어. 오 장애물도 잘 점프하고. 우리는 총을 먹어버렸다잉. 벡터. 권총 안 먹어. 고르잖아. 비밀의 방 열쇠 생각 있는 거. 아니 근데 씨발감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말해줄게. 이 사람은 배그를 얼마나 했어? 모르지. 얼마나 한 거 같아? 10시간도 안 한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20시간도 안 했어. 그치. 어. 10시간도 안 했죠? 10시간도 안 했어? 어 맞네. 그지? 아니 문수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가르치면 존나 잘해. 어. 근데 그건 맞아. 어 맞아 진짜. 근데 적을 만나면 무조건 죽겠지? 맞아. 그럼 똥 짠 거야 그냥. 벌써 죽어있네? 일단 보리가 이렇고 그 다음에 스트형이. 아 저는 무슨 저는 남자 여자 구별 안 합니다. 어 똑같이 봅니다 게임하는 사람은. 근데 저 사람은 이미 공짜인 거야 그냥. 가방이야 그냥 가방. 그치. 진짜 1킬하면 기적인 거야. 아 근데 2년 전 1년 전이라 가지고 업로드 날짜. 여기에서 개인 하면 안 나오지. 얘 날아간 거 이거 개인 하면 나와? 아 나와? 아 그래? 잠깐만 여기 저 EBL 코스프레야. 네 이거 때 누르고 그. 감수형 풀 영상 있어? 에 그냥 잠깐만 봤는데도 사고인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봐도 사고라고. 잠만 배틀. 1년 전이잖아 여러분들. 있네. 어 여기 있다. 바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구. 이건 얘가 예나가 하는 거고. 어? 어? 이게 스테형이 하는 거지. 나 그냥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어 그니까. 낙하산 내려서. 그리고 아야. 항상 뛰어다녀야 돼. 어, 그다음에 일단 낙 먹고 같이 먹고 다 먹으라 했으니까. 우와, 그러네. 일단 다 먹어. 그렇지. 헬멧 끼고 뭐? 수탄 하고. 그러니까 형 맞네. 형 말이 맞네. 뭐? 다 먹네. 다 먹잖아, 그냥. 우와.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씨발 거짓말 다 주워 그냥. 필요 없는 거 버려.
거리 아까. 그리고 이거 하고 알로 빨리. 두 배 걸리는 거 먹고 버리면은 시간 더 지체되잖아. 탄띠 하고 탄띠 껴졌지. 껴졌습니다. S68 빼고 맞다니까. 자, 총알이 이거 다섯 발인데 한 발밖에 안 돼. 애니멀보다 더 힘든 거야. 아, 스탠드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딱. 아,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누르면 되고. 일단 파밍 넘어가서. 얘 예나가 딱 말하잖아. 아, 얘 예나가 딱 말하잖아. 얘 봐봐. 봐봐. 얘는 아, 좋다. 오케이. 여기 문 딱 들어가는 순간 시프트를 안 누르고. 그러니까 걸어 당기는 거야, 그냥. 걸어다니고 남들 뛰어다닐 때 이렇게 막 난 뛰어다니는데 얘는 그냥 걸어가는 거죠. 뛰어? 아, 힘들어. 스틸 공방 맞으면 지렁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실제로 꿈틀하던데. 하나로 가. 뭐? 어. N 누르면 지도 커져요. 아 맞네. 아, 어. 내가 기본장. 오케이 이거는 무조건. 어 여기다가 적을 맞추면 돼요? 여기. 어 점에다가. 이렇게 짧게 누르는 게 길게 누르고. 어, 길게. 가까이 있을 땐 길게.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 짧게. 어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길게 오케이. 너 가다 감스트 네 명 만났어. 다 잡을 수 있지. 맞아. 그럼 난 3티어야? 그게 3티어야. 난 3티어가 맞아 그러면? 아 형이 봤을 때 어떤데? 아 너는 3티어지. 맞아? 어 내가 봤을 때. 일부러 가게 해놓고. 어 토? 이건 관전법이라는 거고. 진짜 배그, 그러니까 4티어라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진짜 못하는 사람을 4티어라고 두는 거고. 그래? 난 3티어야? 일단 뭐야 씨발. 일단 나간다 이거? 어 3티어, 그니까 코드컵이 3티어가 오더를 하는 거잖아. 아니 철구형은 2티어 맞지? 철구형 난 볼 때마다 존나 잘한다 생각하거든? 아니야? 그 나대서 그렇지 샷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존나 잘하는데? 철구는 그 코드컵에서 오더 그거지. 아 1티어야 그러면? 어 오더. 아 오더. 그래? 오더수로 하면 해야지. 아 여러분들 철구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코드컵에서 말하는 거예요. 코드컵에서. 코드컵에서 성태처럼 오더하는 그거지. 너네처럼 막 3티어 4티어 가면 교란이야 거의. 그건 아니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생태계 찢어버리지. 그래. 어. 그건 말이 안 돼. 시청자분들도 안 된다고 하지. 그래 그건 아니지. 사고라고 해. 일단 빨리 밥부터 먹자. 아 좀 이따 총질 해봐. 밥부터 먹고 하자고. 아니 일단 이거 나 해놓고 밥 먹자고. 아니 형, 이 배틀그라운드가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 옛날에는 아니, 존나 물렸었는데. 아니 근데 너네는 그거 먹었잖아. 매일 같이 하는 거 있잖아. 너랑 감킴봉 해가지고 맨날 그거 성공하고 막 그랬잖아. 봉준이 파밍하는 법 좀 가르쳐줘. AR총 파츠만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 지금 봉준이가 AR만 잘 쏘는 것도 기적이에요 형님. DMR까지 쏘라고 하잖아? 대가리 존나 아플 거야. DMR 팍두도 먹어놔? 아니 너가 배율이랑 이런 건 먹어야지 멀리는 거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배율은 먹지 당연히. 아니 진짜 무슨 아 DMR 파츠도 다 먹어야지. 안 나와도? 먹어놔 팀이, 그냥? 팀원이 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 아니 아 그치. 어우 이거 국이네 이거? 어우 이거 묵국이구나. 아, 나 묵국 진짜 좋아하는데. 아니 이거 그거 아닌가? 해장국 아닌가? 묵국 아니야 그거? 괜찮아? 별로야? 야 야무져? 별로야 야무져. 황태국이네. 아 그래? 다른 날은 밥상 두 개 쓰더니 싸식는 밥상 하나 쓰네. 아니 너 제일 아 좋다. 같은 팀으로 하고 싶은 사람 누구야? 코드컵에서 글티어? 어 여자. 어? 여자. 아 그 오더 내리는 사람 여자? 응. 아닌가? 아 상관없다 그건. 아 여자도 좋지. 여자 누구? 나 여자 세 명. 어? 여자 세 명. 어떤데? 예나 어떤데 예나? 아 예나 괜찮지. 이티어는 누군데 그럼? 이티어 누구인지 모른다 나. 아 근데 이 대회가 이 새끼 합숙할 생각에 여자 세 명이라 한 거다. 여자가 많아. 많을 수밖에 없어. 아 이 티어가 철구형. 아 철구형은 1.5나 1이나 2나 이런 사이네. 코드컵에서는 오더수지. 그러면 형이 봤을 때 좀 약간 벌레 중에서 아 이 사람 좀 약간 잘할 것 같다 있나? 잘하잖아. 그래? 라인 잘해? 애니멀 중에
나쁘지 않지. 아 그래? 강만식도 애니멀 중에 나쁘지 않고 내가 듣기로는 수찬이가 잘한다는데? 수찬이? 아 그래? 아 맥규미 형이 잘한대. 아 진짜? 근데 주간에 가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배그는 딱 하나야. 오도가 못하면 게임 터져. 아 근데 나 이거 말할게. 아 진짜 너희가 못하는 거 별개야. 오도가 잘해줘야지. 아니 나 나가봤잖아. 다 상관없어. 공방에서 잘한다 이런 거. 대회는 다르잖아. 진짜. 맞아. 어. 그냥. 그냥 자리 잡고 그냥 싸우기자. 맞아 맞아. 솔직히 말해서 샷발 이런 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어 무조건 자리잖아. 내가 너네 보면은 다 첫 번째 두 번째 자기장에 중앙 다 들어갈 거야. 아 그래? 그럼 어떡해? 오메킴 수피 모닝 고우리랑 치킨 먹어서 키우 키우. 야, 이거 먹고 와야 돼 이거 인정? 존나 개싸움이라고 존나 재밌을 거야. 아 그래? 근데 어차피 너네 코치 생기면은 코치가 다 알려줘 오더 하는 방법. 아 그럼 무조건 다 중앙 들어가겠네.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어. 아 그래? 아 무조건 중앙 들어가는 사람. 외곽 깎아 들어가는 사람 있고 중앙 근처에 스플릿 줄줄 나눠 먹는 사람들도 있고 오더가 천치 말멸이야. 사람 아, 그래? 스타일 대로 다. 그래서 다르긴 하지 오더도. 누가 오더 제일 잘하는데? 성태? 아 1티어 중에서? 아 그래? 성태 제일 잘하지 오더. 근데 내가 볼 때 이번에 장중에 발전이 있을 것 같아. 뭐? 코치들이 다 가르쳐주면 자기 비법을 전수하는 거잖아. 잘해질 것 같은데 다? 수준 높아질 것 같아. 그럼 니는 코치에서 존나 그럼 쓰레기네. 그 다 그 배 그 뭐고 저기 그 프로 했던 사람들인데. 맞아. 진짜 쓰레기야.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맞아. 다 프로들 코치잖아. 그러면 니 누가 뽑노? 아니 왜냐면 다 프로들이 오도하는데. 그럼 니는 합세해가지고 밥만 존나 먹겠네. 그래서 씨발 그냥 구경해야지 손가락 빨아야지. 김성태 옆에 없으면. 수발이나 들어야지. 아니 왜냐면 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있잖아. 그럼 코치도 필요할 거 아니야. 아 감독도 또 있어? 아 감독 그러니까 두 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내가 감독은 안 되지. 그러면 내가 할 때는 근데 이거 너무 좋다. 뭐? 사치기는 고문관이지 원 코치야. 스크림 안 해서. 뭔 스크림? 스크림 안 하잖아. 하나. 언제 한대? 스크림 한두 번 한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오래 안 하고 한두 번. 아 그러니까 좋다고. 이게 따로 연습이 안 되잖아. 그냥 각자 팀마다 그냥 게임에서 돌리는 건 상관없는데. 18팀이면 64명이 다 같이 만나서 이틀인데 대타가 하기 힘들잖아. 아 그치. 그래서 스크린 뭐 어? 15, 16이라고? 어? 나 그때 일정 봐야 되는데 뭐 하나 잡혔을 텐데. 뭐 배그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빡세진 해. 오래 못해. 배그는 뭐 대회 일주일 있다면 한 4, 5일 때려버렸는데 스크린. 나 대타 가능해요? 그래, 고기 많아요 형님들. 다 먹을 거야. 근데 왜 야무치네? 어 맛있네 여기 맞죠? 아 항상 느끼는 건데 이쪽 동네는 배달 음식이 너무 맛있네. 강남이라 그래. 맛있잖아. 아 난 이 황태국이 너무 좋네. 밥 언제 먹었노? 아 2시간 전에? 어? 아 근데 이거 먹다 말았어. 알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응. 이거는 LA 가이비 먹는 거랑 그거 아 맞지 맞지 맞지. 배 안 차게 내 면을 먹었어. 아 스파이티? 파스타를 먹었어. 아 씨발 나 주식 넣은 거 마이너스 500 됐어. 봉준아 팀원이 사남자여도 합숙할 거냐? 안 하지. 아까 봤는데 5천만 원 넣었더만. 5천 원 했는데 500 마이너스 500 됐어. 아 죽겠네.
아, 올릴 수도 있는 거 내릴 수도 있는 거지. 당신도 빨리 그 코인 하지 마. 응? 나 진짜 없어. 난 접었어. 진짜. 사실이 비트코인 2억 날렸대. 2억 아니에요, 형님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수님은 집에 계시는 거야? 있지. 아, 존나 좋겠다. 왜 DK 안 해? 응? 근데 하라는 것도 좀 애매하긴 하다. 끝났잖아. 내가 인정. 아, 그럼 그 캐릭터 안 돌아가고 있어? 응. 아, 진짜? 응. 그럼 아까 그냥 하자, 그거. 응, 어떡해. 누구 줄 수도 없어요. 따피 형님 독서실 영업 종료하셨습니까? 성태 그거잖아. 아, 유튜버를? 제가 지금 키고 있는 장비가 좌 4개, 우측 4개 도합 16만 골드잖아. 갖다 팔면 시원하게 팔아버리고 정사한테 허락 맞추면 길드원들 16만 골드 나눠줘 버리게. 아, 그래도 같이 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 아직 근데 요동길들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아,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16만 골드 분배해줄 수 있어. 아, 그래? 그 분배해줘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 사람도 우리 때문에 길드에서 그치, 열심히 그치, 했으니까. 그래. 뭐 그런 형식으로 뭐. 좋은데? 아니,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아, 근데 다시 배그 이렇게 존나 잘 들고 가니까 존나 개한채 형은. 배그? 응. 배그가 망한 적은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더 이렇게 됐잖아. 아, 그럼 뭐야, 내가 코드커버 못 나가게. 아니 햄이 존나 애매하긴 하다. 성태 형보단 잘하고. 디케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한 거야, 못해줘서. 지금 내가 진짜 못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어. 아, 그래? 근데 하지 말게. 내가 진짜 코드커 때문에 더 못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어, 일부러. 아, 이제 나가고 싶어서. 근데 김성태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주차하고 있다고? 너 못 나간다고. 씨발 꺼지라고. 안 된다고. 아니 그럼 사장이랑 깨방님은 이번에 나와? 응. 콘서트 나와? 나오지. 나온다고? 응. 아 진짜? 나 몰라. 걔는 오더수로 나오겠지. 1티어야? 1티어지 거기서. 걔는 3티어. 어, 근데 형은 왜 못 나와? 걔네는 3티어고 나는 2티어라서. 그니까 코드컷 말고 기본. 아 그니까 기본. 형이 사장이랑 깨방님보다 잘해? 2티어 3티어 갭이 커. 그래서 아 형이 더 잘하구나. 근데 형이 왜 2티어야? 늙은 호랑이지. 늙은 호랑이. 맞아? 알로아는 그럼 몇 티어인데? 알로아 2티어 나랑 똑같아. 맞아 그게? 그 태물 됐어? 사시기는 AKL도 2티어 들어가는데. 걔 태물이 아니라 게임을 너무 다른 게임 많이 해가지고 원래 1티어인데 2티어 된 거야 걔도. 계속했으면 무조건 1티어지. 오더가 되니까. 알라가 오더가 되잖아. 벤츠는? 벤츠 존나 잘했는데? 근데 지금 쓰레기야. 아 그래? 너무 안 했구나. 같은 팀으로 벤츠 걸려면 욕부터 나와 사람들. 나 씨발 욕만 하다 가겠구나 게임. 이티어랑 일티어는 대부분 오더 차 이하실 바람에 이티어 비슷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나 씨발 뭐 깜짝 놀랐어. 미드 세트 금화 세트로 금화 패는 거 보고 놀랬다. 그러니까 금화 그냥 뚜까 패더라고. 역시 잘 먹네. 많이 먹어. 나 오늘 밥 먹으려고 했어. 방송 끄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면서 방송에 뭐가 있나. 봉준이 오랜만에 배그하는구나 한번 볼까 하고 보자마자 눈이 썩어서 몇 마디 던졌어 그냥. 씨발 이게 맞는 건지. 발전이 없으니까 사람이. 뭐 이런 거라도 가르쳐주고 밥 얻어먹으면 개작품보다 사인 밥 먹는 거 보니까 시원하네. 개꿀이거든 이런 게 또. 집에 가면 잠도 잘 자. 이런 게 맞아. 아 근데 배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피오님이야? 내 때는 저
저 유프로님, 에스더님, 저 심슨님, 또 저 어디고? 어? 저 같은 팀이잖아, 큐오랑 에스더님. 아 지금도 에스더님 하셔? 오 진짜 오래 하신다. 네. 아 윤노트님. 사람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기 팬을 좋아하는 거 같아. 아 그래? 프로마다 1대1 그게 아니니까? 근데 효는 누가 다 인정하지. 보여준 게 너무 많으니까, 우승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컬리어가 세구나. 난 요즘에 아프리카 팀의 이재이 누구지 몰라. 아 있어, 이재이라고. 아프리카 팀의 이재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 그 개인 피지컬이 좋은 것 같아 많이. 아니 그분도 그거잖아. 뭐? 깨방님도 사장이랑 요즘 존나 늘었다던데. 그래 인정은 해. 아 그래? 박과장이 요즘 존나. 아 그래? 킬레기 판때기 다 뒤집었어. 응. 야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잘해줬어. 킬레기를. 그래? 갑자기? 그 롤밖에 안 했는데? 응. 야 사장이 말은 이거야. 안 하다 했는데 존나 잘한다. 잘해줬어. 이게 끝이야. 뭐 깨달았나? 깨달았어. 아 진짜 박사장이 존나 잘해. 아 킬레기를 존나 잘하나 봐. 아 근데 킬레기만 잘하면은 아 얘 킬레기랑 존나 잘하는구나 하잖아. AK도 잘했어? 얘도 존나 잘해. 아 진짜? AK 기본 내가 최근에 한 AK에서 킬 제일 많이 했을 거야. 사장이가 킬 한 10킬 넘게 했을 거야. 철두한테 졌다는데? 나 그 킬레기는 졌어 이번에. 아 그래? 역전당했어 이거였다. 근데 그거 알아? 뭐? 철구 형이 진짜 찐으로 빠지면 존나 빠지는 게 딱 하나 있거든? 그게 배그? 바로 배그야. 롤은 그 인간 잘 안 빠져. 그냥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그냥 바로 걔는 접어. 롤에 대한 그게 너무 싫대. 그 정치당하는 게 너무 싫대. 근데 배그는 진짜 한번 존나 중독되잖아? 못 빠져. 존나해. 근데 물어보니까 군대 끝나고도 맨날 배그만 했다는데? 응. 엔종이? 딴 거 안 하고? 근데 배그 하다가 이제 존나 물려서 마지막 주면 이제 롤만. 내가 한 달 보름 동안 롤 900판하면서 느낀 점이 롤 쳐다도 보기 싫어. 아 나도 지금 진짜 못. 야 너 지금 아예 안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토악질을 할 것 같아 롤만 보면. 야 네가 한 네 진짜 토너면 제가 45일 동안 900판 했습니다. 900판 45일 900판. 아 진짜 와 나는 아 역겨워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질려? 롤도 안 봐. 예전에는 뭐 롤 나도 나 다 찾아봤는데. 뭐 민규 방송도 많이 보고 막 전에도 찾아봤는데 나 유튜브까지 다 찾아봤어. 원준아 사형 고마운데 갈 때 티본 스테이크 챙겨주자. 어? 집에 갈 때 티본 스테이크 하나 들고 가라. 있나? 응. 주라. 그 가 집에 가 구워 먹어라. 그 존나 맛있거든. 나 깨박이 시간을 판대. 노방 중 시간을 판대. 고기를 받았다. 내 이 집 빠지면 고기를 샀다. 고기 사달라고 하고 그냥 고기 집에 보내줬다. 깨바이가 삼겹살. 아 삼겹살 몇 인분? 24시간에 삼겹살 몇 인분에 샀는데. 근데 이거 좀 먹어도 되겠나? 어 뭐 다 먹었나? 아 내가 세 개만 줄게. 세 개 다섯 개는 안 되고 먹어라. 세 개 먹어. 먹어. 여기 그때 한 근에 만 얼마였으니까 한 가마솥이랑 삼겹살을 해가지고 가마솥 솥단지 그 8만원이랑 삼겹살 6근 해가지고 이렇게 24시간 샀다. 돈 주고. 가마솥은 왜? 구워 먹으려고? 구워 먹으려고. 아니 후라이팬 별로 그 있잖아 그 고기 구워 먹는 거 말고 새로운 거에 구워 먹고 싶어. 가마솥 샀다. 가마솥 야무치더라 뭔가. 가마솥이야 6근. 6근이 뭐 얼마고? 6근은 6만 넘지? 국산으로다가 티몬 하나에 20만원짜리다. 어? 죽고 고기 이거 하나에 20만원짜리야.
티본이면은 티본 스테이크. 그러니까 등심으로 생긴 거야? 아니면은 풍화학처럼 생긴 거야? 풍화학은 아니고 그냥 T자로 이렇게 뼈가 있고. 아, 20 아이가 15가 15란다. 나 집에서 많이 먹는다. 아 그래? 등심이랑 안심이랑 있단다. 다 받아가지고. 아, 15만 아니야? 6만 원이란다. 뭘 받았는데 어디서? 어제 가면 다 고기 달란다. 냉장고 보고 왜 안 먹냐 하면 들고 나온다. 아 다른 집 갔을 때? 진짜 미치겠어. 넌 냉동실 보나? 다른 집. 아 진짜 나는 냉장실 먼저 안 본다. 왜? 냉동실 먼저 본다. 딱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이 새끼 딱 보면 알잖아. 아 이 새끼 음식만 시켜먹는 새끼구나. 아 이 새끼 집에 뭐 먹을 거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딱 가잖아. 케인에 딱 가잖아. 냉장고 열어보면 고기 있어. 나 가져가 되냐? 응? 가져가. 응? 가져가. 가져가. 아니 그거 먹어. 형태형 사회 좀 괜찮아지면 다음 주에 쉴 때 그거 한번 가자. 어디? 근데 이번에 저 어디고 남한산성 맞나? 남한산성 밑에 배고픈데 고기랑 치킨 있으면 뭐부터 먹냐? 저 그 뭐 백숙이랑 닭도리탕 하는 데 있는데 아 존나 맛있더라. 거기? 아 진짜 개맛있던데? 가봤어? 안 가봤지. 존나 맛있어. 가자 그럼. 근데 이때까지 먹어본 백숙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근데 백숙을 몇 번 먹어봤겠냐? 내가 부산에서부터 다 먹었는데. 저 너랑 나랑 홍천에 먹었던 데 보다. 아 거기 비교 안 돼. 거의 안... 아 아니야? 아 갈자. 그래 그럼. 네 이번에 성태 또 허리 아프다 해서 그 식용 달팽이 진액 그거 내가 또 주문했잖아. 그게 디스크랑 원기 회복에 좋다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싶어 60% 샀어. 한약으로. 아 진짜? 어 목요일 날 갖다 주려고. 어? 목요일 날 보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 그. 야 갔다 그래 물어봤어 먹을 수 있냐고 했더니 먹는데 주면 먹을 수 있대. 그 보내줄려. 하나는 되는데 두 개는 안 된다. 식탐이 존나 많네. 쓰레 같은 새끼. 아니 맛있냐 근데. 사페 원래 저거 잘한 주거든 히읗. 근데 애가 왜 시키를 잘했다. 선택 좀 기하는. 너랑 나랑 먹는 메뉴 스타일 좀 비슷한 것 같아. 맞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LA 가면 조금 먹어야 돼. 그게 뭐야? 아, 진짜 맛있어서. 왜? 이거 어디서 못 먹잖아. 어디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좀 좋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돼. 우리 동네 잘하는 2만 원인데 1인분에? 아니 그러니까 2만 원인데 이거 한 25개 정도 와. 저게 이 뼈가 25개 두 끼 먹는 거야 하루. 점심에 한번 먹고 방송 끝나고 먹고. 근데 잘 먹어서 좋다. 네, LA 갈비 저 그 여태까지 먹어보면서 제일 맛있었던 게 부산역 앞에 LA 갈비집 마을이 있어. 마을이 있다고? 어 죽인다 진짜. 그 성태형도 알겠다. 거기서 소주 한번 따기고 이러면 진짜 개맛있다. 부산 내려오면 가야겠다. 아 저거 보고 아 그거 좀 쉴 때 좀 약간 아 정말 이렇게 요즘 내 술을 원래 방송 끝나면 막 이렇게 별로 안 아예 안 먹거든 나는. 뭔가 요즘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아 술 땡긴다기보단 막 그런 옛날에 저기 해운대에 가면 이제 그 포장마차 촌이라든지 그런 데 있단 말이야. 바다 보면서 먹는데 그런 데가 좀 약간 가보고 싶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그런 듯해. 나이 좀 됐나 보네. 나이가 돼서 그런가 여러분들? 외로워? 뭔가 솔직히 말하면 외롭냐고. 외로운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 그 솔직히 보면 막 혼자서 이제 반술이라고 하나? 혼술. 아니 혼술 혼술 하면서 아니 그 밥 먹으면서 그거 하는 거 뭐라 하노? 반술인가 그거? 그 밥 먹으면서 수명도 하면 되지. 아 그런가? 아 반주 반주.
반주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1도 이해 안 됐거든? 나는 근데 그거 보니까 좀 약간 이해되네. 방송 초기 때 성태랑 반수를 진짜 많이 했다. 그래 그 인간 씨발 뭐 국밥 먹으러 갈 때도 맨날 맥주 한 병 시켜가지고 맨날. 무조건 먹어야 되는 형태는 밥 먹으면서 술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맥주 한 잔이라도 먹어야 돼 무조건. 와글로 근데 그게? 나 그거 이해 안 됐다.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이해 안 되긴 하고 땡길 때가 있어 시원하게. 그러니까 우리 너 같은 경우는 식당 가서 콜라 시키잖아 그지? 시원하게 어. 응 그냥 똑같아. 아 그런 건가? 별로 그렇게 못 먹는 거지. 어제 카톡 하니까 술 못 먹는 게 제일 좋겠다면서 카톡 오던데? 심지어 그거 앞으로 나 전집 가서 막걸리 전 먹었다. 그래서 병원 갔는데 치스 걸린 거다. 술을 많이 참네. 말새끼. 사페형 방송 초기 때 냉장고에 핫바 쌓아두고 먹음. 아 지랄! 왜? 핫바가 맛있었어. 아니 왜? 갑자기? PC방 가면은 어. 옛날 얘기야. 초창기 때 내가 방송 초창기 때 PC방 맹크로다가 입이 막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먹고 싶을 때 핫바 막 대펴먹고 그랬지. 핫바 물린다 이거. 아 그런 나 그런가? 아 난 좀 약간 나도 하나 있긴 해. 난 맥너겟. 맥너겟? 난 세상에 소시지 먹으면서 물려본 적이 없어. 뭐라고? 소시지 먹으면서 물려본 적이 없어. 아, 내가 그래?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 1위가 뭔지 알아? 뭔데? 부대찌개다. 무조건. 아니 햄은 세상에서 제일 오른 거다. 부대찌개를 좋아하나? 와 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리고 언제 먹어도 맛있잖아. 맛이 변하지가 않아. 놀부 부대찌개가 짱이긴 해. 아니 씨. 아니 밥 아니 국물을 다 쳐먹었노? 피곤하다. 아니 존나 맛있다. 해장되는 것 같아. 술 안 먹었는데 술 먹은 거 깨는 것 마냥. 이형 진이는 멋있다. 칼칼하니 괜찮네. 아 근데 맛깔나게 먹긴 하네. 아니 오늘 그 뭐고 가기 전에 그 1코인 해가지고 그 킬당 삼겹살 한근 줄까? 진짜가 먹방은 사페처럼 진짜로. 아니 그래도 오늘 감도도 맞춰주고 그랬는데. 아니 1코는 하면 하는데 괜찮다. 니 그 너 아니 그, 삼겹살 그러니까 마지막에 갈 때 삼겹살 한근 할래. 그 어 삼겹살 한근 하고 일단 그 삼겹살 한근은 따로 그 고기는 갈 때 사실이 음식 숙제 들어오면 지은 이 인자라겠네. 티본은 아 그거 따로 줄게. 티본은 따로 줘. 그거 따로 줄게. 어 티본은 먹어야지. 어 그거 따로 줄게. 어 이거 좀 들어줄 수 있겠나? 아니 그냥 들었구나. 티본은 먹어야지. 아니 그냥 이걸 넣었다 들면 된다. 그러니까 끝에 그거 다 치우고 해야지. 이거 티본은 먹어야지. 씨, 이거가 이거. 어 이게 티본인데. 아니 근데 이 씨발 이게 무슨 이게 네 시간 만에 다 쳐먹은 거네. 네 시간 만에 저거 먹고 쳐먹... 먹는 요구르트가 진짜 맛있는 요구르트인데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맞다. 근데 또 너무 크면 검색이 감칠맛이 안 나니까 고기 내기를 하고 있네.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요구르트를 못 끊는 거야. 감칠맛 때문에. 근데 요구르트 너무 크면 너무 좀 약간 그거 하더라. 맞지? 그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아프리카 최초 킬당 한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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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노네. 아니 그 커피 몰래. 뭐 있는? 아니 근데 이거 맛이 없다. 커피밖에 없다. 배부른 사페는 영티어인데 봉준이가 뭘 모른다. 아니다 콜라 나 탄산 싫어한다. 그래? 잠깐만 커피 몰래? 없어 커피밖에. 칸탄타 맛있지. 이거 잘 안 와. 보름도 있나? 응. 어? 이 물래. 야 먹을 거 많다.
아 좋네. 아니 오길 잘했네. 근데 이거 꿈에 그거다 이거. 뭐? 개인용 냉장고. 아 가지고 있을 때. 저 나는 없는데 종욱이는 사줬다. 저 하나 사. 개인용 냉장고. 자물쇠 걸어가지고 그 형수님 못 먹게. 아니 나는 그렇겠네. 나 결혼하면. 아 너무 먹게. 집들이 와서 살림 거덜내고 가네. 아 나 요즘 진짜 돼지됐다고 못 사게 한단 말이야. 누가? 아 먹고 못 먹게 한단 말이야. 형수님이? 오. 뭐 씨발 거기서 뭐 2-3kg 쪄가지고 뭐 달라질 게 없었다고. 아니 들어봤는데 옆에서 그냥 죽을 것 같대. 숨 쉬는 거 보고. 아 근데 나도 숨 쉴 때 아니 나 그때 배그 하는데 배그 이제 파밍할 때 좀 약간 조용하잖아. 그래서 나는 좀 약간 그냥 숨 쉬었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난대. 나랑 똑같네. 그래? 세아도 그 소리 난다. 이게 세아가 누가 숨을 이렇게 쉬 콧바람이야 뭐야. 나는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데 나도 그냥 나 평소에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숨을 이상하게 쉬네. 콧바람 왜 이렇게 하네. 아니 나는 저 그 뭐고 윤종이랑 최근에 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는 휴대폰 보면서 자고 있는데 자네 안 잔다니까. 근데 왜 코 고네. 그냥 난 숨 쉬는 건데 이렇게 나도 침대에 누워서 이거 핸드폰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옷공이 와서 핸드폰 하고 끄고 해버린다 이렇게. 왜 이러니까 뭐야 자는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런다. 아 진짜로 나 잘 때 막 이거 많이 한대. 막 이런데 잘 때. 그건 뭔데? 아니 거의 자기 전에 사람이 막 이런데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한 1-2년 뒤에 죽겠다 와 그러면. 아 진짜? 형 뭐 통풍이나 이런 거 걸려봤나? 한 번도 안 걸려봤어. 그래도 건강한 돼지네. 아니 그나마 괜찮네. 건강한 돼지면. 아니면 그 뭐 디스크는 걸려봤나? 없다. 오 좀 건강한 돼지인데?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쌀 때 밑에가 좀 문제였다. 치즈네. 아 그건 나 씨발 나 고등학교 때 나 이미 걸렸어. 잘하네. 근데 치즈는 수술해야 돼. 6번 수술했다. 6번. 그것도 2년 동안. 2년 만에 재발돼가지고 6번. 와 아니 제대로 된 데를 가야 되겠네. 제대로 된 데 갔다. 대학병원 다. 진짜? 응. 관략근을 많이 잘라냈어. 수술 계속 해가지고. 아니 와 글러. 나는 한 번에 딱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난 지금 아직까지도 그건 없는데. 그니까 안에 염증이 나서. 염증이. 아 형은 존나 심한가 보네. 그 뭐 안에 막 그런 게 나오는 게 나오거나 막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종양이랑 막 아니 나처럼 그런 반신욕을 많이 해. 나 반신욕 많이 해. 반신욕이 진짜 치질한테 좋아. 그 화장실 가면 20분 동안 안 들다. 일단 이거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서 봐라. 사형 담배 킴 지금 늦었다. 나 안 들린다. 갈비뼈 25개씩 먹으니 대장이 버티냐. 아, 존나 늦었는데. 아니 낙하산 와 이래 느리네. 배를 써야겠다.
소리. 돌려라 씨. 게임 소리 커요? 발소리. 저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집에 있는데. 아, 저 새끼 소린가? 왼쪽 소리. 아, 왼쪽 소리도 난 것 같은데. 요 위에도 소리 나는데? 블랙 워터. 구정물한테 죽었네. 구정물. 검은 물. 구정물. 아니. 아, 야, 다시 해볼게. 아, 씨발. 아, 아니 그때 저렇게 잘 있으면 못하겠다. 너가 못한 거. 자, 대놓고 얘기해. 너가 정말 못한 거. 말이 안 되는 거. 저기 널 못 봤어. 근데 너가 총을 먼저 쐈어. 근데 저기 뒤돌아서 널 쏴. 그 시간까지 다 줬어. 자, 뭐가 문제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소음기를 껴가지고. 좀 위로 좀 썼다. 총이? 어. 이 사람이 다시 보기라는 게 있어 이게. 그때 그 상황 재현을 한번 해봐. 다시 한번 그거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래? 어, 취소하고. 아니 그 다시 보기 꺼도. 아니 이 다시 보기야 말고 게임 다시 보기가 있어. 다시 보기 꺼낼 필요가 없지. 이거 취소 눌러봐. 누르고 봐봐 네가 뭘 했는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에 피드백을 해야지. 한 번은 해줄게 내가 피드백을. 잠시만. 봐봐. 여기까지는 진짜 좋아. 얘가 왼쪽으로 오는 걸 네가 보잖아. 그냥 쫄아서 벌벌 맞지? 떨어서 그런 거지. 발소리 들었어. 왼쪽 지나가는 것도 상대방이 봤어. 곳인 줄 알겠다. 오케이. 얘 여기로 간다. 이쪽 창문으로 가면 얘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야 네가. 그치? 맞지? 응. 여기 문으로 안 나가고 응. 문으로 나가면 늦을 것 같아서 응. 가. 그래 좋아. 오케이. 이 새끼 내 거다. 뒤를 봐. 맞지? 아 너무 쫄았네 씨발. 아니 쫀 건 아니야. 이게 어떻게 쫀 거야. 그래? 쫀 건 아니야. 너, 그래? 너무 늦게 하니까 좀 쫄아 보이는 거야. 아 그래? 잘 봐. 총을 쏴. 자 13발을 쐈어. 13발을 쐈는데 한 발을 못 맞췄어. 이게 맞아? 어때? 네가 뭐 창피하지? 너 플레이에 너가 깜짝 놀래지. 이게 잠깐 이거 볼게. 빠르게 볼게. 평소 그냥 일반 리플레이. 이게 말이 되냐? 급한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것 같아. 배가 안에서. 그리고 그리고 뭐 이거 방금 홀로였어? 리플레이 보고 창피해하는 게 당대코 빌드네.
아니 솔로인데 애새끼들이 씨발 티밍을 하는 거야 뭐야? 발소리가 두 개 이상 났는데 맞지? 위에도 있었잖아 맞지? 옆집 옆집에도 있었고 앞에 지나가는 애들 네 죽자마자 바로 왼쪽에서도 있었어 그... 세 명이거든 총? 내 2층에도 있었는데 아 이거 낙하산 와일의 모피너 알려줘? 어 낙하산은 딱 진짜 네가 사람이라면 10초 만에 배울 수 있어. 오케이. 아, 그래? 오케이. 아 게임 들어가면 말해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젓가락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뭔데? 젓가락 대조? 그게 뭐야? 젓가락이라고. 아니 근데 씨발 스크루버가 어디 갔노? 아까 여기 집어넣었어. 담배 한 대 피자 일단. 젓가락 만들어줘? 아 젓가락 만들어줘야 됐다. 그게 뭔데? 그니까 젓가락으로 딱 맵을 맵이 딱 틀고 젓가락 딱 대고 여기서 떨어지면 여기로 딱 가서 여기서 수직 낙하하면은 남들보다 제일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젓가락이 있어? 야 이게 젓가락을 시작? 이선 보이지? 이 선을 내가 맞춰줘 여기 대고 그럼 이 여기서 내려서 이쪽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낙하산을 쭉 하악 즉 성태 그렇게 해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내가 1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진짜? 어 이 낙하산만 되면 돼. 이렇게 이 실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대고 하면 돼. 어? 해줘. 뜨뜨도 젓가락하고 성태도 젓가락으로 해. 나 육개장 젓가락 존나 많아. 아, 내가 해줄게. 어 가기는 해줄게. 지금 해줘. 아 해줄게 해줄게. 아 손으로 재라고 하면 손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부르 뿔고 안 뿔고 해가지고 안돼 형들. 가위 줄까? 가위 있잖아. 어. 이걸로 내가 잡아줄게. 고마워. 아 근데 그것도 맞아. 나 오늘 컨디션 좋아서 오늘. 형제들 둘 다 젓가락 없어지면 난리남. 형도 뿔어? 나도 뿔지. 반지가 어느 날은 껴지고. 근데 그거 진짜 있는데. 어느 날은 안 껴지고. 기억을 못하네. 근데 그거 진짜 인정. 내 젓가락으로 해야 더 빨리 떨어짐. 뭐라고요? 아 근데 말도 안 돼가 아니라 진짜인데 진짜 붙는데 못 믿는 사람 그러게 잘못됐네 컴퓨터야 게임이 안 잡혀 와 글러 존나 못하니까 레이팅이 낮으니까 인식을 못하는 거야 너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 이 얘기야 그 100명 기본 큐가 3분이잖아 그럼 이제 브론즈급인거야 잠깐 일단 산호 어 해봐 맞춰줄게 자 보면은 끝과 끝을 잡아줄게 그걸 잡으면은 맨날 비행기가 달라지는데? 잘 봐. 네가 여길 떨어질 거지. 응. 그럼 여기 낙하산을 대. 응. 떨어질 때를. 응. 네가 수직 하강을 할 때를. 응. 그럼 맞지. 여기 끝에서 이 끝을 보면 돼. 여기 가고 싶어. 응. 이거 대. 낙하산을 이렇게. 응. 그럼 봐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되겠지. 아~ 이렇게 가는 걸로. 그럼 여기 핑을 찍어. 응. 이렇게. 핑 찍었지. 응. 맞지. 그럼 딱 돼. 왜 되는 건데? 됐지. 이게 거리가 1km니까 이렇게 딱 맞춰놓은 거니까 아, 이거 산옥에 아, 그래. 산옥이 800으로 맞춰놓은 거야 900에서 800 사이 이건 산옥 거야 아 에랑겔 거도 맞춰줘 그러니까 이게 산옥 거는 이렇게 맞춰놨자 초록색으로 오케이? 이게 산옥 거야 산옥 고맙다 네가 가고 싶은 데를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아까 찍었잖아 아, 기억에 났어 기억에 났어 딱 이렇게 어.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어떤 거 맞춰놓잖아 어. 어 그리고 쭉 가서 어 자 이거의 이거 거리는 80 정도 주면 돼 여기서 수직하강을 하면 돼 한 칸 어. 무조건 한 칸 아니야 어 그니까 한 칸도 되고 여쯤에서 수직하강 꼽아봐 오케이 여쪽에서 꼽을게 어 어떤데 지금 어떤데 지금 어떤데 지금 어떤데 좀 늦었나 딱 이게 500일 때 수직하강을 꽂아야 돼 500일 때 500일 때 봐봐 너보다 몇 명 빨리 떨어졌어 봐봐 씨발 네가 1바야 오! 근데 이게 좀 정교하게 네가 중앙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면 네가 1바야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집중해.
일정이긴 해. 네가 떨어지네. 아 씨발 아니 이거 F로 진짜 안 먹어지네. 왜 이래 F로 안 먹어지네. 또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산호. 펜으로 적어놔야 되겠다. 그렇지. 저격이야. 저격인데 네가 쳐발랐어. 영신 같은 새끼. 블랙 구정물. 어 구정물 네가 잡은 거. 방금 전에 너 죽인 애야. 아까 전에. 어? 큐비제트로 가볼게. 보는 게 없노. 여기서 가겠다. 안전하게. 저 집을 뚫어야겠다. 위에 있는데 아 이거 맵을 몰라가지고. 어째 올라가네 이거. 왼쪽 계단. 야? 어 올로 오른쪽.
오른쪽 올라가서 올라가서 벽 보고 하면 되겠다.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하면 올라가죠? 정면에 엎쳐있다. 존만 어쩌노? 무시할까? 저도 한 명 있는데 존마가 존마를 잡을 때 존마가 내를 땡기네? 자리 옮겨야겠다. 씨발 이게 와 맞노 씨발. 아 저 새끼 따끔. 존마 존마 싸운다. 뭐고요? 내가 다시 온 거가 여기. 아니 아니야. 어? 같이 똑같이 생긴 곳이 네 군데가 있어. 어 가운데 중앙 호리 왼쪽 위로 올라가면 바로 옥상 올라갈 수 있어. 교란술탄. 아, 좀 뚫고 싶은데 씨발 길을 모르니까 뚫지를 못하네 씨. 어차피 코드컵 오더대로 할 거잖아. 사임이 오더를 해줘봐. 거기 가서 어? 왼쪽 바로 계단 올라가봐. 여? 아니 거기 말고. 여? 원래 좀 전에 방금 여? 아니 반대 뭘? 너가 방금 들어간대 여기. 어 거기서 왼쪽 위로 올라가. 어 돌아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 왼쪽 위로 올라가. 뭐라고? 돌아서 왼쪽 위로 올라가. 저기 밖에 나가면 왼쪽 위에 올라가는 데 있어 또. 여기? 아니 어 거기 여기로 가라고? 가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돌리면 옥상 올라가는 길이 있어. 아 오케이 어. 천천히 너가 유리한 각이야. 아직은 빠진다. 아니 저기 폭 있으면 던져도 되고. 없어? 없으면 지금 불리해 네가? 응 알아. 그래서 안 나갈 거야? 응. 이게 계단? 갔어. 아예 갔어? 빠졌어. 앞에 조끼 먹어. 이 조끼 먹어. 어?
오른쪽에 어. 그거 보고 바다 어디 네 방금 전에. 어? 방금 어. 방금 바 오른쪽 알았어. 바다. 기다려. 어. 그거 보고. 무쌍호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도망갔어? 도망갔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1등 해볼게. 어, 천천히 해봐. 또 있어. 사람 나왔어? 네 머리 위 아니야? 머리 위에요. 왼쪽 위? 머리 위는 어떻게 해? 네 머리 위. 응, 내 머리 위. 왼쪽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내가 처음에 말해준 거. 나가서 왼쪽 위 계단. 말해줬잖아. 왼쪽 위. 어. 바로 앞. 이게 너가 모르는 맵이라 그럴 수 있어. 아, 나도 몰라. 아예 몰라. 아예 모르니까 아예 못 가는 거지. 이거 사는 거 몰라서 그래, 형님들. 내가 보기엔 배틀로얄 가면 잘해. 배틀로얄 뭐야? 그러니까 에란겔. 에란겔 가면 잘하잖아. 어, 보여줄게. 아, 근데 씨발. 왜 이리 어려운 너 배그야? 어? 아, 근데 너 존나 무지성이다. 와. 왜? 그니까 상대 그러니까 이건 봉준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형님들. 그러니까 교전을 많이 안 해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른쪽 각이 좋아. 아, 그건 맞는데. 아시아에서 하자. 이런 언패가 있고 쟤가 어느 정도 맞으면은 나한테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 말고 아까 전에 그 계단 올라왔을 때 네가 견착으로 많이 때렸잖아. 근데 걔가 왜 뺏겠어? 많이 맞았으니까. 많이 맞았으니까 피를 감아야 되니까 뒤로 빠진 거잖아. 그때 너는 어, 얘 빠졌네. 나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래? 아, 다행이다. 이제 갔다. 그 상대는 뭐야? 아, 씨발 나 피한다 뒤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키는 걸 습관화하자. 바로 개피쳤잖아. 그래서 이렇게 멀리 도망가는 사운드가 들리잖아. 그럼 네가 그 계단 앞쪽까지 가서 우측만 봐도 걔가 도망가고 있는 거 보지 않았을까? 그걸 네가 뚜루룩 쐈으면 죽지 않았을까? 맞지? 너무 답답하네. 아, 답답한 건 아닌데 너가 죽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근데 사람이 그 이 게임 배틀그라운드는 근데 알트는 쓰라는 게 뭔데? 엄마 아이디로 게임하는 초딩보다 못해. 너무 어? 불쌍해. 알트는 뭔데? 알트 네가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렇게 이게 알트지. 그거 알트 쓰면 안 되나? 쓰는 거지. 아씨, 너무 쫄고 가.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푸시했는데 아니 때려놨는데 푸시를 안 했다 이 말이네. 그지? 아, 너가 유리하잖아. 너가 많이 때렸는데. 경찰만 써서 방금은 어? 상대가 개피야. 너한테 이제 한 발만 맞으면 죽어. 어. 그럼 너가 쫓아가서 죽여야 되잖아. 어. 안 쫓아가. 게임 못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오케이. 김범주 이 시발연아. 진짜 이해. 오늘 이거 한 진짜 잘해볼게. 진짜로 담배 한 대 보자 일단. 오케이. 오케이. 캠 가릴게. 가려라. 아, 와 이래 저러지. 아니 네가 유리할 때는 와 연초 끊은 지 한 달 됐는데 씨. 와 담배 바꿨다. 왜? 찌는 담배로 담배 끊으려고. 아이, 담배를 왜 끊어. 이건 밥 버틴기 한번 가볼게. 어! 나무젓가락이 또 형. 이거는 내가 이거는 아직 안 되거든. 그래? 맞춰줘야 돼. 모니터 살짝 돌아왔어? 응. 안 죽어도 되니까 안 쫄고 해볼게. 영화판. 쫄지 마. 어. 안 쫄고 한번 해볼게. 옆구 스타일로 해. 어.
실제로 많이 떨어지네. 미안해요. 일단 총은 괜찮아 괜찮아. 아까 떨어질게. 많이 내린다. 다시 해볼게요. 오케이. 낙하산 해줄게. 해줄게. 낙하산 좀 해줄게. 다시. 낙하산. 낙하산 좀. 다시 해줄 수 있겠나? 만들어줄게. 형 백등했다. 혼자 치킨. 백등했다 형. 혼자 치킨 먹어본 적 있어? 아니 지금 2년 동안 못 먹었어. 2년 동안? 3년인가? 3년 맞죠 여러분들? 아니 근데 와 먹었는데 바로 연사로 안 바뀌었노? 그거는 AR이 아니야. 아 미안해. 이거 AR도 설정해줄게. AR 아닌 것도. 됐다. 됐다. 됐어. 끝났다. 끝났다. 보여줄게요. 아 배그 어렵네. 아 씨발 배그 잘하시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또 씨발 롤처럼 되는데 씨발. 근데 배그는 포기가 빨라. 왜? 파밍하면 계속 뒤지니까. 아 씨발 이거 채팅창도 지금 벌써부터 지금 또 원래 배그할 때 이거 채팅창 존나 깨끗했는데 씨발 또 이거 잘해지려고 하니까 또 맵 눌러봐. 잘 봐. 네가 학교 떨어지고 싶어. 그 비행기잖아.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떨어져야 돼? 이렇게 딱 대 가고 싶은 데를 딱 댔지. 네가 목표가 이 끝이야. 이 끝이면은 학교 내가 가고 싶잖아. 그럼 학교에서 여기 이 라인. 아 이 끝을 봐야 돼? 여기서 낙하산을 떨어지면 되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이 끝을 봐야 되냐고. 어, 이 끝이 네가 가고 싶은 데야. 내가 학교 가고 싶어. 그럼 비행기 여기 출발해. 학교를 딱 대. 그리고 비행기를 딱 대. 오케이. 그럼 핑 찍혀있지 여기가. 여기서 딱 가면은. 오케이. 확인했지. Yes. 이게 에랑겔. 이거 에랑겔이랑 에랑겔, 미라마 공용이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리포카를 가고 싶어. 리포카. 리포카는 멀어서 못 가는 거지. 바로 못 떨어지는 거. 오케이? 바로 떨어지는 건 말 수 있네. 아, 오케이. 깨달았다. 보여줄게. 아니, 복판 아니에요, 형님들. 사람들 많아. 어, 밀배 한번 떨어져볼게. 어떤데? 밀배. 밀배 가고 싶어. 그럼 여기 바로 떨어져야 되네. 아니, 아니지.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가. 지금.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도 한 칸? 이쯤에서 수직 낙하하면 돼. 아 그래? 아 그러니까 한 칸이야? 한 칸. 어 한 칸 맞아. 이어폰 집중해 볼게. 해보자. 적어도 오킬한다. 잘 가라. 내 꾸고 뭐해? 여기까지 가는데. 주변에 있나? 응. 있다. 두 마리, 세 마리, 네 다. 여섯 마리 있어. 여섯 마리. 오케이 좋고. 왼쪽에 좋고. 왼쪽에. 오케이 누구지? 아예 갈고. 미안해. 잘 봐. 뭔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줄게. 너가 왜 늦냐면은 맵을 키고 맵을 다시 끈 다음에 떨어지려니까 불편한 거야. 그게 뭔 말이고? 응? 단판부터 그냥 떨어져 죽어라. 아니 사람 보고 죽으라니. 내가 막 하나씩 하자 하나씩. 막 그냥 제껴버리려고 하니까 네가 그가 내가 꼬이는 거 같아. 순서가 꼬이는 거야. 오케이. 우리 형님들 형님들 착해서 저격은 안 할 거야. 그 아니 와 낙하산이 늦었노?
너가 넘어가 버린 다음에 내려가니까. 어? 넘어간 다음에 내려가 버리니까 넘어가서 수직. 어 수직이. 아. 수직이 300에서 수직을 꽂아 버리니까 낙하산이 느린 거야. 500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500인지 300인지도 못 보고 있잖아. 어 맞아. 속도가 그치? 너무 느린데. 어. 그 큰 맵도 큰 것만 쳐보고 있고. 이게 대회 때는 엠마가 어차피 해. 정해져 있어가지고 주변에 적이 없어서 솔직히 필요가 없긴 해. 빨리 내리고 이런 거? 어 왜냐면은 렘마가 다 정해져 있어 초반 교전 해가지고 어 경기가 초반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어. 그래서 이제 렘마 같은 경우는 정해준단 말 랜덤으로. 안다 렘마. 그래가지고 거기 갈 때는 초반 교전이 없으니까 네가 편하게 할 수 있지. 솔직히 지금 무드컵만 볼 거면은 이걸 할 필요는 없어. 아 그래? 솔직히 말해서. 서클 이상하면 자동차 싸움은 하지 않을까? 자동차 싸움 하겠죠. 근데 오더 자체가 우리 팀들이 낙하산을 잘 못 피면은 어디 한 곳에 집에 다 내리게 한 다음에 1티어가 고정차를 끌고 우리 팀을 총 먹게 한 다음에 다 태워서 렘마로 이동하겠지. 그럼 너네는 안전하겠지. 그지? 아 근데 아 좋댔다. 아 씨발 1,2티어가 어차피 차를 끌 거니까. 아 배가 근데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다. 아니 시간. 이거는 근데 머리 아플 게 아니라 이건 뭐 솔직히 안 배워도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채팅창 때문에. 아, 네가 아, 연습을 어. 하고 싶은데 게임을 하고 사람을 죽여보고 싶은데 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어. 사람을 못 죽이는 거야. 어. 기본적인 게. 아 좋댔다. 아 씨발 그냥 아 새벽에 행복 배그 말 거야. 잘해진다고 개소리해가지고 아 씨발. 아 좋댔다. 야, 좋됐다 저거. 자, 아, 몇 달 전에 롤 채팅 갔다 씨.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만 얘기해 줄게. 어? 비행기가 떴어. 어. Alt 누르고 오른쪽 버튼에 그리고 떨어졌지. 맞지? 어. 그리고 내가 지금 학교를 갈 거야. 학교를 갈 거면은 딱 배교하겠네. 1km 딱 하면 핑 찍히지. 그럼 잘 봐. 비행기는 아래서 위로 출발해.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가려면 여기 점이 있지? 여기서 이렇게 낙하를 하면 돼. 다시 한번 찍어 줄게. Alt 누르고 비행기 출발선 끝지점 우리가 내려가야 할 곳 도착해야 될 곳. 나 이렇게 이것만 찍어주면 넌 그냥 다 한 거야. 어, 그래? 난 이번 판 다 했어. 이거 찍어준 것만으로도 넌 그냥 너가 1인분을 한 거야. 비행기 동선 알려줬지. 떨어질 때 알려줬지. 이동할 때 알려줬지. 아니 근데 잘 봐. 뭔 말인지 알지? Alt 해가지고. Alt 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Alt 오른쪽 버튼 눌러봐. 눌러서 거기 쭉 가다가 한 번 더 오른쪽. 어. 아. 눌러 오른쪽. 어. 누르고 내가 우리가 가야 될 때 오른쪽. 어. 그리고 학교 가서 오른쪽. 이것만 해주면 너는 끝이야. 어 나 씨발 3티어인데 이거 찍어줬어. 당한 거 아니야? 당당해질 수 있어. 이게 대회야. 아 근데 씨발 정치질 할라 나. 아 정치가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너가 해야 될 역할이야. 맞나? 어 맞아. 다 인정이라 하잖아. 이게 맞아. 어 이거 정치가 아니야 이건. 그래. 끝이야 이게. 근데 와 내가 핑 찍노 다 못 믿을 거 아이가. 아니 이거는 야 씨발 비행기가 여기서 여기로 출발하는 게 보이는데 왜 못 믿어. 봐봐. 그니까 이거 보지마. 보지마 오른쪽 하단 봐봐. 오른쪽 하단 봤어? 어. 그걸 보고 내리면 되잖아. 아 그리고 저걸 보지 말고. 봐봐. 그러면 이 위에 하단 핑 보이지? 이 핑대로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어. 그거 봐봐. 왼쪽에 봐. 1000m 보이지? 어. 900m. 어. 800m. 어. 700m. 어. 600m. 어. 500m. 어. 되지? 어. 시프트 눌러. 어. 꽂지? 어. 꽂지? 그럼 오른쪽 봐. 어. 234, 234. 어. 네가 1바야. 뒤 봐. 어때? 너가 1바야. 이게 어려워? 그럼 시프트 계속 눌러. 어. 학교에서 어디로 가야 돼? 어. 원통으로 들어가야 돼. 왜? 내가 위험하니까. 먼저 들어가. 여긴 무조건 총이 있어. 있지? 먹어. 피아노 뒤에서 숨어 있어. 발소리를 들어. 맞지? 적이 올 때 여기. 근데 여기는 쉽게 못 와. 초반에 못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만 보면 되잖아. 오케이? 뒤에 누가 떨어졌어. 경험자와 초보자의 차이. 확인했어? 해봐. 화면하고.
알았어. 어. M16은 뭐라 그랬어? 아, 점사. 점사지. 어. 마우스 단발 클릭 많이 했어야지. 어. 오케이. 이쪽인데 왜 이쪽으로 바꿔? 아, 쏘리. 싸식이 아까 평온할 땐 어버버 했는데 흥분하니까 딕션 좋은 거 싫어하냐? 자, 그러면 상대가 잠깐만, 여기 잠깐만, 갔어. 여긴 네가 이제 못 가는 거야. 근데 뚫어봐. 해봐. 자신 있게. 어,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싸워도 듣고. 이거는 쟤가 잘 쏜 거고 너가 준비를 이어폰 꼽느라 준비가 안 된 거야. 다시 해봐. 어. 어. 이제 웬만해서 알겠지? 어. 어. 형은 제가 잘한 거야. 네. 네가 못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M16을 못 따라서 그래. M16이 점사총이라서 그래. 저 단발 광클이를 켜야 돼. 공주나니 에임은 왜 고교에 있냐? 한 맺혀서 그런 거냐? 어질어질하지. 봐봐, 내가 아까 그 피아노의 그 자리에만 있어도 애들이 그냥 뛰어온단 말이야. 무방비로 뛰어오잖아. 오는 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13등 7등 이나 올렸다. 봤지? 마우스 그냥 한 손으로 해도 돼. 한 손으로 그냥 마우스만 클릭해도 저거 오잖아. 어. 오케이. 사태야 그냥 쌍욕 박으면 안 돼? 견착히 아예 빼버리자. 아 저기 그냥 막 뛰어댕기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견착을 해버리네. 오늘부터 이제 배구욕품 가능인가요? 눌어버리고. 아니 근데 견착은 너무 그거였지. 좀 잡을 수 있어 견착으로. 근데 계속 총을 쏴야 되는데. 3층에서 체크 가지고 와. 핑크색 있어. 떠르륵 떠르륵. 아 점사는 드드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쟤가 도망가는 애가 얼마나 널 한심하게 봤냐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Alt를 누르면서 널 보면서 이렇게 가. 병신인가 하고. 왠 줄 알아? 방금 같았으면 그냥 이렇게 뛰어가는 게 정상인데 널 보면서 간단 말이야. 이렇게 뭐야 이 새끼 하면서. 젓가락 대고. 젓가락 대고. 젓가락 대고. 네 어디 갈 거야? 나 여기. 로조? 응. 어. 대 젓가락 대. 키우 키우 준. 어 그쯤에서 떨어지면 되지. 오케이 좋아. 그렇지. 원숭이가 사람 흉내낸다고 고생이 많다 봉준아. 그리고 거기를 눌러. 한번 더 오른쪽 버튼. 봉준이 순간 투사 퀴즈 연습생 시절 떠올린 것 같은데. 됐나? 자 그러면 해볼게. 해본다. 그 떨어지는 거 제대로 해볼게. 자 내 큰 맵 안 볼게. 어, 오른쪽 조그만 맵 보면은 노란색 핀이 찍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잘 안 보이면 큰 맵으로 해도 되고 N 버튼 누르면 맵 커지잖아. 어. 괜찮아. 그걸로 봐도 되고. 이 방향을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어. 지금 똑바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게 500일 때 수직 하강을 하면 되겠지? 오케이. 가보자. 그러면 234가 되면서 네가 1바로 딱 떨어지는 거야. 봐봐 1바잖아. 어. 그지? 짐 먹고 이제 파밍하면 돼. 오케이. 주변에 차고지 한 명이 떨어졌어요. 아니야 왼쪽에서 떨어졌어. 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여기도 떨어졌어. 아 여기가 차고 지금 총 먹었어. 올라갔다 2층. 봉주리 욕풍으로 포령 마이너스 메꾸려는 속셈이다 어림없지.
반대로 낀 건가? 오른쪽에서 소리 나. 한번 보여줘. 아 어지러.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정성스럽게 뒤지네. 아 1인 스쿼드는 좀 그거 한 거 아니야? 똑같아. 스쿼드나 솔로나 1인 스쿼드나. 아 근데 와 이리 어렵노 배구. 너 왼쪽에서 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데 왜 오른쪽만 보고 앞에 있는 조그만한 네모 창문에서 여기 안에 있나 없나 그거 왜 보고 있어? 아니 오른쪽에서 소리가 났어. 당연히 오른쪽에 있다가 바로 네. 아 내가 왼쪽 이어폰을 안 껴서 그런가 봐. 개소리가. 아니 맞아 맞는데 오른 당연히 오른쪽 이어폰만 꽂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만 소리 나지.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나는 한 명 더 있다고 생각했어. 뭔 말인지 알지? 오른쪽 빠졌어. 이렇게 이게 서버가 또 코리아라서 저격이 많아요 형님들. 봉준이가 지금 봉준아 가만히 방송 보려고 했는데 이번 생은 힘들겠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배그아 못 믿. 내가 시간 잠깐 바꿔놨어. 그게 뭐고? 네가 코리아 서버라서 지금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 너 저격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아 하와이로 가면 어차피 다 하와이로 오잖아. 응? 맞지? 근데? 근데 오라고 하는 거야. 뭐? 다 죽여버리게. 어? 이어폰 끼고 해라. 끼고 해줘? 끼고 해야지 그러면. 오른쪽 왼쪽 노력품 20만개 받았으니까 배그욕품은 소소하게 10만개만 받자. 근데 이러고 죽으면 어쩌노? 어? 안 들리지? 잘 들리는데? 지금은 안, 잘 들리지. 아니 지금은 잘 들리는데 이제 그 했을 땐 안 들리지. 파쿠르키가 뭐야? T T? 이게 편하지 않나? 파쿠르키 아니? 아니야? 뭐 바꾼 거 없지? 아무것도 안 바꿨다. 그대로다. 봉준아 보고 잘 배워. 이게 배구른 사태다. 근데 이게 형들 또 안 맞지? 뭐라고? 또 안 맞지? 뭐가 안 맞아? 감도 똑같아. 안 맞아도 돼. 근데 이게 이거 여기 아 여기선 날라댕기지. 맞아? 형 550 500 500에 떨어질 때. 500 500. 500 딱 500? 어. 딱 보면 알아 이게. 네가 딱 봐봐. 여기잖아 그냥. 바로 거기. 죽으면 레전드. 근데 딱 이게 살짝 요 정도? 방법은 많아 낙하산 방법이. 여기서 500? 응? 여기서 500? 그니까 왼쪽이 500일 때 어. 그때 수직 하나 떨어지면 오른쪽이 234라고 딱 떠. 234는 그거야 최고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속을 붙는 거야. 가속 봐봐. 존나 많이 내리잖아 이거 봐. 이게 아시아 수업은 이렇게 많이 내려. 호재는 이렇게 안 내려. 보시 많아. 원래 중앙 떨어져야 되는데 초벌 안 먹었다. 아 티구나. 안 먹어도 된다.
쟤는 인질이야 일단. 이제 내 인질이야. 살리러 오는 걸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인질인 거지. 그리고 여기 지금 한 팀 있고. 가방 좀 바꿔둬. 아니 뭐 가방 상가방이나 사가방이나 필요 없어. 이것만 바꿔줄게. 자, 인질 잡으러 가는 거야 이제. 인질 잡았지. 사람은 무조건 뚝배기를 먹어야 돼. 오케이? 잘 봐. 여기서 지금 앞집에 많아. 여기 지금 보여? 이거? 이거 붙기가 많이 힘들어. 근데 붙어볼게. 자, 옥상에서 사운드 났어. 근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여기 붙는 게? 일단 사운드는 3명?
있잖아 여기. 화염병 날라온다. 잘 봐. 뭐 날라올 거야 여기. 이쪽에 나 쏴주고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주변에 진짜 많아. 날 잡으려고 하는 적이 너무 많아. 여기서부터 좌우. 그 머리밖에 안 보이잖아. 이게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한 3킬은 해 내가. 와.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고 어디서 때린 거고? 여기 공장 끝에. 와 씨발 다 박히노. 근데 이게 아시아 서버에도 존나 박을 거야 네가 하면. 와 근데 아시아로 했네. 안 잡히니까 이분이 아까워서. 와 근데 존나 잘한다. 존나 못한 건데. 아니 그거 한번 해보자. 뭐 이틀 다 한 번에 진짜 집중해서. 아 집중해서 한번 해봐라 진짜. 아 진짜로? 진짜 한번 해봐라. 1킬당 킬당 한 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형 프레임이 조금 낮대. 프레임이 낮다고? 어 배그 프레임이? 어 그 설정에서 그거 한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뭐 똑같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볼까? 밝기 좀 올리란다 시청자들이 좀. 밝기? 잘 안 보인대? 응. 아 또 긴장되네 또 이거. 1킬당 한 근이다. 맵은 형이 알아서 하고. 오케이 오케이. 1킬당 한 근? 한 근이면 뭐라고? 1킬 당한 거네. 1킬 당한 거. 사형 냉동실 꽉 채우러 가자. 1인 스쿼드 하든 솔로든 형 마음.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담배 하나 피고 싶은데. 어 일단 돌리고.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1킬당 한 근 바로 보내줄게. 오케이 오케이. 어 잠시만. 좋다. 1코인 1킬당 삼겹살 한 근 앞에 도전. 여태까지 배그 방송 보면서 1킬당 한 근은 처음 본다. 키읔키읔키읔. 아니 1킬당 한 근 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1킬당 삼겹살 2천은 또 처음 보네. 키키키키키키키요. 왜 한 10킬 가지 10근은 가져가면. 야 10근이면은 야 한 8일 7일이면 먹는다. 삼겹살이디. 그래 담배 하나 피자. 어 방금 내 거 보면서 좀 느낀 점 없나? 존나 깔끔하던데? 뭔가? 답답하지가 않아.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나랑 대치를 하면 머리싸움이야. 내가 오른쪽 가는 척 하면서 그냥 되지 총알 다 빼주고 선물해줘라. 왼쪽으로 다시 가서 걔를 쏘잖아. 아까 전에 집 안에 숨어있던 애를. 그런 식으로 하면 돼. 그리고 발소리 듣잖아. 어느 정도 거리에 예측이 돼. 그 아까 전에 수류탄 까고 화염병 던지니까 어떻게 돼? 죽지. 기절돼 있고 건너편에서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상대가 와주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야. 오히려 나는 솔로보다는 스쿼드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 먼저 한 마리 눕히면 얘가 내 인질이 되니까 걔네들은 무조건 살리러 올 수밖에 없고. 그거 빨아들이는 거지. 오케이? 한 근이 600g. 아 근데 나 사풀은 진짜 잘해가지고 이런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치킨지 몇 근 추가야? 치킨씨 국룰은 8근 추가죠. 뭐? 8킬이니까 8킬 추가지. 치킨씨 8킬이야. 뭐 알아서 해라. 맞지? 아 형님들도 알거야. 치킨씨 8킬이잖아요. 아 산옥은 5킬. 어 산옥은 5킬이야. 치킨 먹겠나 그러지. 이거 알아서 해라. 그럼 탑10 안되면 마이너스 2근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일단 킬내기 때는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1코인이잖아. 그치. 아 치킨도 없지 사실상.
똑똑하네. 아니 근데 감도랑 키 바꾸고 나서 저장을 안 누르면 되잖아. 또 키 안 맞다 지랄하지 말고. 아니 난 그런 거 안 봐. 필당 삼겹살 미션 키키키키키엔 미션계의 신세계다 키키키키키엔. 아, 방금 전에 뭐 안 맞춰도 잘했잖아. 어, 인정, 인정. 잘했잖아. 뭐 그건 의미 있냐? 야, 김성태는 자기 형 아웃사 아니면 절대 게임 안 하던데. 국산 한돈으로 갈게. 국산 한돈으로? 오케이. 어? 이거 표정 뭔데? 오케이. 병력기계 할게. 담배 하나 펴도 되나? 어, 가리고 그래. 가리고 어. 가리고 펴줘라.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담배 한 대만 피울게요. 여러분들. 예. 뭐 이거 사진 너가? 어. 왜 이렇게 빠져있냐 살이? 일단 살 빠졌었다 아이가. 아 진짜? 괜찮네. 뭐 보슬 잡든 뭘 잡든 그거는 신경 안 쓴다. 진짜로. 여러분들 인정? 맞아? 감당돼? 당연하지. 왜냐면 지금 새벽인데 씨발 봄 보슨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인정? 확인 확인. 이어폰 끼고 해라. 아 한다 알아서. 아 걱정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아 그래도 고기 못 타갈까봐? 고기 많이 타가야지. 킬킬다 삼겹살 한 이지. 도전해라. 도전. 잡혔지? 소리 켜라. 네 봤다. 병원에 40명 떨어졌다. 강남에 40명 떨어졌어? 아이 뭔 소리야. 아 강남에 40명 떨어졌다고? 소리 켜라 소리.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내리면 아, 내리면 킨다. 아, 따라서 해라. 어. 아 솔직히 이어폰 안 꽂고 눈으로 해도 된다. 강북 강남에 40명 떨어졌는데 딱 20킬 이상만 할게. 20킬 같은 소리야 먼저. 20킬을 어째 하고 씨. 왜 못하는 거지? 최고 기록이 36킬인데. 어? 그건 옛날이잖아. 지금도 된다. 와 씨발 미니 같대 너. 물리기 없다. 아니 씨발 근데 고기 거니까 무슨 존나 흥분. 100명 아주 와 끝났다. 야 끝났다. 잡으러 갈게. 와이를 흔들어. 파밍 필요 없다. 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잡아서 파밍을 해. 내가 마우스를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어. 귀찮아. 야, 여기서 필요한 거 이 가방 딱 하나 끝. 바로 여포 좀 살짝 안전을 위해서는 딱 그게 필요해. 이뚝이 필요한데 아니 무빙으로 머리 안 맞는단 말인데. 자 여기서 드링크 하나 빨아주고. 아니 자기장 봐라. 의미 없다. 드링크를 와 두 개 빠는데. 드링크를 중첩되나? 빨리 먹으면은 이게 꽉 차 있으면 달리기가 빨라져. 자 여기. 사식이 형 텐션 올랐노. 당연하지 고기 한 근에 씨. 킬당 한 근이면은 텐션 당연히 오르지. 씨. 나는 딱 말할게. 나는 킬당 미션을 잘 안 준다 형님들이. 왜? 미션 줄 때. 막 신자 보이니까. 킬 너무 많이 하니까. 안 준다 잘.
자, 내가 아까 전에 화면 봤거든? 여기 한 마리가 있어, 봉준아. 딱 공식이야. 없어. 씨발, 40명 어디 내렸노? 뭔 40명이야. 40명 안 내렸잖아. 아, 내렸다니까. 잘 봐라, 이제 곧 있으면. 아니, 꿀집이 없구만. 아, 왜 없냐? 한근 도망갔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봉준아? 버기 타고 가나? 버기 타고 여포 가야 되지, 맞지? 자, 벌써부터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왼쪽에서. 나 있어! 왜 그냥 가? 브리핑 나오잖아. 내가 이따 했잖아. 어, 이 새끼 베리로 하나 잡았다. 야, 다른 애들이 고기 다 집어먹는다. 빨리 잡자. 어, 달려가고 있어요. 보이잖아, 여기 담벼락. 방금 전에 여기 한 마리. 나만 봤어? 너 못 봤어? 어, 왼쪽 보내. 자, 나 한근 준비해 주세요. 형, 고기 탄다, 얼른. 한근? 뭐라 그랬어? 잡아서 파밍한다 그랬지. 잡아서 그냥 파밍하면 돼, 깔끔하게. 이쪽. 나 내가 이쪽이 없으니까 머리는 안 쏘는 거야, 봉준아. 확인? 응. 자, 이렇게. 내 또 이거 자동 달리기 설정을 해줄게. 그거잖아, 이거잖아. 가요. 어디 어디? 이거지 이거. 불편하잖아. 어? 어떻게 배틀그라운드는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안 돼. 이 마우스에서는. 손을 떼면 안 되고 키보드에는 손 떼도 되는데 마우스에는 손 떼면 안 된단 말이야. 봉준이 아이디로 솔로로 개꿀 빤다고요? 근데 사패, 얼굴 왜 이러냐? 방송 태도 똑바로 해라. 형 존나 그거 닮았나? 뭐라고? 말죽거리 자동차 햄버거님 닮았나? 그 형님이랑 먹방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진짜. 조회수 100만 각이지.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누군지 몰라. 같이 있으면. 10킬 이상 하면 허브 솔트 추가해주자. 자, 사람 잡으러 가요. 아, 근데 82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안 가? 아, 눈을 크게 뜨고 가는 거야. 저기 있을 만한 위치에. 총소리 들리면 바로 가는 거야. 아니 그 자, 아직 80끈 남아있어. 80끈? 무서움 어떻게 하는데? 어떤 거? 무서움. 무서움이 뭐야? 그거 차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아, 차 소리 안 나게 설정을 또 해야 된다. 아, 근데 차 소리 안 나게 할 수는 없어. 아니 시동 끄는 거 말이야. 아, 제트 버튼. 아, 제트. 나 무서움이라 그래서 무서움 키보드 무서움 적축 막 이런 건 줄 알았잖아, 봉준아.
야. 아, 또 내가 뜬 거 알고 좀 무서워가지고 애들 하나도 없네. 씨. 이게 게임이야 이게? 아니 근들이 아니 내 고기들이 없어지는데 자꾸 아니 이거 씨 1킬이 끝이라고? 5킬당 파티 허브 솔트 쌈 추가해주자. 아니 고기들이 이렇게 없노. 근데 배그는 못하는 애들을 꽃게라 그래. 꽃게. 어. 왜? 꽃게처럼 가기만 한다 한쪽으로. 꽃게라고 하거든. 없을 수가 있나? 레전드네. 호국을 찾아가던가. 일부러 없는 곳으로 가는 거 아이가? 저지어일수록 자기장 중앙으로 가잖아. 신발 터지는 거 아니야? 꽃게 잡으러 가? 꽃게 앞에 꽃게. 앞에 꽂게. 로적 털렸고 아파트 털렸고 기억자 살아먹고 니을자 살아먹고 오른쪽 꿀집 다 털렸고 차에서 안 내린다. 절대 안 내린다. 차와 나와 한 몸이다. 차는 뒤로 없는데? 앞에 뻐기?
도망간다 이 새끼야. 한 바퀴 싹 돌아주고. 이런 거 자꾸 보여주면 김본준 또 겉멋 오지게 될 것 같은데. 맞아 봉준아? 아니 아니. 너도 겉멋 오지게 들어? 아니 고기 도망갔대. 아 저거는 내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저거 내가 좀 이따 먹을 고기니까 냅둬도 돼 그냥. 형 어차피 가다가 만나거든. 운 좋게 지금 살아있는 거야 저 고기는. 엄마 미안해. 이것만 보고 끌게.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한 번만 봐줘. 차가 없노. 자 왼쪽 버기 마우스 꽉 잡고 버기 잡을 준비. 버기 어디? 저기 여길 수도 있어. 그냥 내가 왔던 길을 이 친구가 지금 걸어오고 있거든? 버기를 다시 탔거든? 고기가 이 순간에도 12근이 줄여들었다. 아니 근데 이거 형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솔로는. 좋댔노. 아니 이거 씨발 사고인데 이거? 봉준아 보이잖아 사람이 다 보여. 그냥 뛰어댕기면 남은 고기라도 잘 지키자. 보시에요 형들? 와 저기 어떻게 보였지? 원래 사람들 다 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 봄 맞는데? 보스는 이런 템을 못 들고 있는데 형들. 기다려 기다려. 차가 없는데? 뭐라고? 차가 없는데? 아, 저기 가면 차가 있어 버기 한 대가. 26명? 못해도 10킬 이상은 하거든? 나무치기 먹. 고기 있는 소리 들린다. 김봉준이 만나면 사람이고 사페가 만나면 보시다. 지금 버기가 지금 보여? 버기가 자 이건 사람이야. 여기 앞에 내 앞에 지금 버기 두 대 보여? 쌈장 들고 가자. 뭐야? 귀엽잖아? 진다고? 와, 씨야 이걸 진다. 점프를 왜 하냐? 씨발 내리냐? 와, 씨발. 아니 이게 안 죽은 게 잘못된 거야 이게. 와, 귀엽지 않아? 귀엽네. 아니 이게. 와 씨 이걸 진다고? 와 씨발 진짜 사람 새끼 아니네. 와 씨.
4근? 씨발 무슨 뭐 20근 하면 어떡하냐, 뭐 20근 치킨 하면 어떠냐 이질 하더니 4근 챙겨갔네. 4근 챙겨갔네. 와 씨발 와 4근을 챙겨갔다. 아니 내가 소고기도 가져갔는데 삼겹살까지 가져가면 좀 그래서 그런 거지. 맞아. 내 판단이 맞아. 고전 외쳤어. 아 산옥으로 마지막 판 해라. 아 진짜 진짜 산옥 마지막 판. 진짜 진짜 마지막 판이다. 진짜로 인정하냐? 하긴. 오케이. 야 햄버 끝나고 고고장이나 가자. 와 한대 씨. 와 저걸 진다고? 와 씨. 진짜 산옥 마지막 판이다. 0킬에도 끝이야 그냥. 티본 걸고 하자. 오케이. 빅튜어 티본 좀 챙겨놔라 사페어. 나 사페어 가고 나서 나는 한 세 게임 정도 하고 자야겠다. 해봐 한번. 진짜로. 아니 왜냐면 한 거 까먹기 전에. 너 어떻게 가리나 가려주라. 와 담배 피게. 어 가려줘. 긴장된다. 아 오랜만이야. 씨발 킬 내기보다 긴장이 돼. 내가 우리 집에서 했으면 사고기네. 왜? 집에서 하면 이제 내가 풀세팅 장비가 되잖아. 장비 타 사는 건 아니고 집에서 이제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지랄하고 오자 빠졌네. 아까 전에 씨발 그냥 이기는 걸 지놓고서. 그거는 내가 이제 나 이제 너무 루즈해지니까 4킬에서 그냥 죽은 거지. 지랄하고 오자 빠졌네. 이건 뭔데? 뭐? 와 이 새끼 여러분들! 아니 잘못 돌린 거야. 아 맞아? 어 다시 돌릴까? 아니 얘네 딴 데로 보내게. 아 형님도 솔코드 돌려야 되는데. 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솔코드 돌려야 되는데 그냥 스쿼드로 돌려버렸어 형들. 랭코드 돼버렸어 랭코드. 어 형들 근데 얘는 어차피 같은 팀 아니야. 살려도 죽은 난 그냥 기절하는 순간 죽은 거야.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에이 어 아 근데 난 이런 것도 고기로 봐. 얘네 씨발 여기 북캠 떨어지면 내 거야. 그냥 내 고기야 맞잖아. 아 그럼 나 신고 당하잖아. 뭐 나 신고 당하잖아. 아니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 나 혼자 돌렸으면 얘네 고기야 고기. 도전 마지막이다. 잘 봐. 나는 얘 우리 팀을 파다로 보낼 거야. 그리고 나는 북캠을 갈 거야. 핑 찍어놨잖아. 왜 가자고. 바로 내릴 거란 말이야 얘네 멍청해가지고. 내리잖아. 그럼 나는 뭐다? 북캠을 가는 거야. 도전! 오케이. 또 잔잔하게 안개 깔리고 기가 막히게 킬 많이 하라고 또 이렇게 좀 도와주네요. 또 킬 많이 하라고 또. 자 고인물 존나 많아. 낙하산 봐. 자 얘네 한 팀이 문제인데 이 새끼 못 잡아 내가. 낙하산이 느렸어 얘보다. 얘가 옥상을 먹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난 어디 먹냐? 1층을 먹어. 빼 먹고 지들끼리 디코로 육검 나가겠다.
잠깐. 왜? 잠깐. 왜? 아니 왜? 뭐? 이건 내가 잘못 돌렸어. 뭘? 이거는 원래 1인 스쿼드로 돌리는 게 맞는데 잠깐만. 아 이게 문제가 있네 지금. 왜? 아니 뭘? 아 이건 문제가 있어 지금. 아니 핑계 안 된다며. 아 핑계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잠깐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 이게 게임. 잘못돼가지고 이게. 아 진짜 마지막이다. 아 진짜 마지막. 아 씨발 진짜 마지막이다. 아 진짜 맹세코. 아 진짜 마지막이야. 어 진짜. 더 말 안 할게 내가. 근데 왜 듀오로 돌려? 내 말릴 때마다 이렇게 루트가 있어 사람이. 스쿼드도 돌려보고 솔로도 돌려보고 듀오도 돌려보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어 맞잖아. 어. 근데 그거 왜 올라간 거야? 거의 원래 올라가야 돼. 기본 걸어. 싫어하다가. 뭐야 저 새끼. 저 새끼 커. 사폐형 소화 다 돼서 배고파진 거 아니야. 이 중국인이 뭐라 하는데 어, 닫아버려 그냥. 무시해도 돼. 아 진짜 마지막이다. 아 목이 마르네. 0킬하면 티본, 0킬하면 티본 뺏는다. 아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인정하자. 아 오케이 인정. 아 진짜 마지막. 아, 오케이. 진짜 마지막. 아 오케이 확인. 깔끔하게. 이쯤 되면 다이어트 선언. 아 좋다 씨. 아 0킬하면 사고인데 씨. 아니 근데 왜 낙하산 느렸냐 걔보다? 저 친구가 잘 핀 거야. 맞아? 내가 간발에 0.0 한 2초 정도 느렸어. 아니 500 했잖아. 500에 했잖아. 아니 씨발 뭐 콜라 처먹나? 목마르다.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아니 뭐 콜라 처먹는 것처럼 뭐. 어? 침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 아니 근데 와 그냥 코드컵 나가라. 어? 아니 이 정도면 코드컵 나갈만 한데. 마지막 도전해라. 아 머리가 띵하네. 으이. 바로 죽을 것 같지? 원, 투, 쓰리. 터전! 멋진 게 치킨 먹어주죠. 아니 저거 방금 콜라 아니에요. 응? 커피예요. 아니 시청자. 커피예요 여러분. 커피를 씨발 저렇게 처먹은 새끼 처음 봐. 어 씨발 죽다 잘 피는데. 자 앞으로 살짝 당겨서 집중할게. 어? 내가 봤을 때 3층 집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뭔데 씨발. 쟤네들이 훨씬 잘하는구만. 어? 와 그러니까 봉준이 형 이 정도면 사페랑 길내기 해도 되겠는데. 씨발 내가 내랑 다를 게 뭐고 씨. 아유 씨. 아유 저격이다 시부레. 마! 그냥 주라 티본. 씨발 아유. 삼겹살으로 걸고 뭐 하자. 삼겹살 한 그릇 뭐 20근 가져간다 뭐 30근 가져간다 이 지랄 해놓고 무슨 저격이 맞네. 아유 저렇게 북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북캠밖에 갈 데가 없으니까 북캠 간 거지. 아유
이게 오늘 많이 어렵네. 아, 네. 햄이 가르쳐 준 대로 일단 해 볼게.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서버를 일부러 좀 쉬운 대로 해놔라. 내가 일부러 중국 서버로 만들어 놨어. 좀 어려운 거 보여 주려고. 지나라고 계속 바꿨습니다. 됐다, 됐다. 됐나? 아, 사페 형은 여기까지 하고 차박행 전에 얼른 갚으러. 티본 줄게. 저 지금 하고 있다 애가. 가서 만나게 보라. 가라 해. 그렇지. 가면서 내가 또 이제 보진 못해도 귀로는 들을 수 있으니까 운전하면서. 아, 딱 하나 하나 남았었어 이제. 아, 진짜 없어 이제? 아, 진짜? 마블리. 아, 진짜. 맞나 이거? 아, 확실하다니까. 야, 잘 먹을게. 야, 내일 방송 끝나고 야무지게 먹어야겠다. 맥주에다가. 으잉? 맛있게 먹어. 아, 이거 잘 먹는다 맛있다니까. 티봇 아이가 티봇. 아, 형님들 가고 계시나. 감사합니다. 가요. 야, 갈게. 가라. 야, 내가 말한 대로 꼭 해라. 그럼 젓가락 꼭 쓰고. 알았다. 아니 근데 씨발 왜 이래 못한 거? 와, 뭐 안 챙겼나? 마스크 있노? 마스크 그 밑에 새 거 받아가라. 새 거 있나? 새 거 있다. 진짜 간다. 가라. 어이. 너는 그거 하루 종일 듣냐? 아, 그러니까 이거 뭐고? 이거 안 그거지 너. 아, 나 오늘 낮방인데. 아, 씨발 그냥 존나 그냥 계속 하고 나중에 가볼까? 아, 근데 이거 와이 안 뜯어지 너?